이상하다. 수분이 너무 과잉 현상이 벌써 있는 건가? 아직 나이 40도 안 됐는데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나타난다면 사람들 금방 다 아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참 그 지루했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건강이 소중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건강. 건강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건강이란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향기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소홀히 여기세요. 아무 음식이나 마구 드세요. 그래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자는 아닙니다. 식품업계 출신입니다. 식품업계에 몸담고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직접 해왔습니다. 지금은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쁜 가공식품들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작가님 이제 전작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스테디셀러. 이번 책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아, 예. 네, 그 이제 그 식품 회사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일했던 회사가 과자 회사였는데 만 16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16년 동안 이제 과자를 직접 개발하고 네. 그렇습니다. 테스트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이제 식품회사 보면 이제 기술연구소들이 있어요. 네. R&D 부서인데 네. 거기서 이제 신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그 일을 맡았었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거의 10년 넘게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예. 몸바친 업계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소리 어떻게 쓴소리를 좀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좀 이런 책들을 쓰시고 이런 목소리를 내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그 당시 조금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용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되도록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보자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식품회사 일을 하시면서 과자를 먹었던 양이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회사들이 되게 비슷한데요. 거기서 신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받는 검사라고 그러죠. 네. 맛을 파악하고 이제 먹어보면 또 대체 정확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이제 그 맛있게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일부터 시작이에요. 업무 시작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먹고 또 이제 일하고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또 오후에 또 똑같은 일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과자를 만들다 보니까 과자를 주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과자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그런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업무하고 관계없이 회사 밖에서도 그냥 네. 저절로 과자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과자를 먹는 일이 생기고 그래요. 아마 양으로 치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먹었어요. 과자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과자가 되게 비만 식품이고 네. 좋지 않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먹더라도 아주 조금씩 맛만 보는 정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아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데 네. 조금 좀 바보스러운 점도 있었죠. 되도록 좀 적게 먹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원래 과자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무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일을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이제 중독성을 느끼셨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중독사는 어떤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무슨 뭐 연휴 같은 때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 없으니까 일을 네. 안 하니까 과자 먹을 일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뭐 어떤 때는 이틀 동안 과자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때는 뭔가 속에서 어떤 그 허전함?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잡히질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과자를 먹고 나면 다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과자를 자주 모르게 먹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자를 원래 먹잖아요. 예. 근데 먹으면서 그냥 아, 맛있다. 뭐 배가 부르다. 뭐 이런 느낌 받는데 예. 작가님께서는 그 다른 뭐 증상이나 이런 현상 같은 게 있으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네.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났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유해성이 남들보다 빨리 나타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당시 30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도 건강하다고 제가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네.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피로가 엄습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말이죠. 가끔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면서 아주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돼요. 네. 괜히 짜증이 막 나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네. 이상하다. 노화 현상이 벌써 오는 건가? 아직 나이 4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좀 받아왔어요. 네. 종합검진을 큰맘 네. 먹고 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신체 나이는 지금 뭐 이미 40대도 넘어가 있대요. 네네.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놀랬죠? 네.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지. 일을 해야 되니까 과자 계속 먹으면서 네. 생활을 계속 하다가 네. 여러 이제 사연이 저한테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네. 제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관계가 있다. 그럼 첫 진단을 받으시고 몇 네. 년을 더 회사를 다니신 거예요?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게 한 10년쯤 됐고 네. 한 2, 3년 정도 더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은 거예요. 종합검진을 받고 이제 협심 증상이 있다고 그랬다가 또 한 2, 3년 더 이제 참고 일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자하고 협심증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게 네. 바쁜 식품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얘기의 주제어가 되겠는데 네.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 예, 식품 첨가물이 바로 식품 첨가물 잘 아시죠? 어떤 목적으로 해서 식품에 쓰는 물질, 대개 이제 화학 물질들인데 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화학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단맛을 내는 설탕 같은 거, 네. 물엿, 과당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정제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제당. 그리고 또 이제 또 유지가 있잖아요. 네. 유지. 예, 유지가 뭐 식용유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데 네. 문제가 이제 마가린, 쇼트닌 그런 굳기름. 경화유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경화유 이런 게 주로 이제 가공식품에 쓰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식품 첨가물로 다 이제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화학물질, 정제당, 정제가공물질 이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재앙과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네. 알았으면 네.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그렇게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거더라. 그게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들어가고 특히 네. 과자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식품 첨가물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이제 방부제 정도거든요. 이제 유통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넣는데 이제 그 이제 저도 그 라벨을 보면은 되게 이제 화학 이름 붙은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섞여 있잖아요. 뭐 밀, 뭐 그 다음에 쭉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예. 이게 일단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겠고 또 이제 그냥 조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몸에 해로울까? 해롭다면은 그 우리나라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허가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방부제는 그 많은 식품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네네. 조미료, 향료, 색소, 산부졸제, 증염제, 유화제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물론 이것들 다 허가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허가된 게 아니고 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허가되고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국자들은 해로운 것 사실을 알고서도 이제 이게 꼭 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쪽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봐요. 비용. 그렇죠. 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면 아주 값싸게 간편하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쓰면 가공식품의 부가가치를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경제 정책 위반자들도 그렇고 보건 당국의 당국자들도 그렇고 해로운 건 있다 이거지 있을 네.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이런 더 큰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경제성보다 건강을 더 중시하겠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그걸 알려야 되는데 네. 그 사실을 네. 그런 거는 전혀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괜찮다로만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식품 첨가물 해롭겠지 그런 건 다 그냥 알고 있는데 그걸 막연히 알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막연히 알고 있죠. 다 나라에서 허가한 거고 네. 저렇게 큰 회사에서 네. 쓰고 있는 건데 또 많이 먹고 있고 근데 뭐 아니 뭐 괜찮겠어 이제까지 먹어왔고 네. 근데 식품 첨가물 유해성이 네. 특징적인 게 네. 바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금방 다 아는데 조금씩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수준에 또 도달하면 문제가 뻥 터지는데 네. 그게 바로 성인병. 요즘에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예요. 아주 먼 훗날 나타나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보존료 같은 것 중에 보면은 발암물질이 꽤 많아요. 보존료들 대개 보면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거 들어있는 식품, 신선식품 중에 이제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거 먹는데 가지고 나 그런 거 먹었는데 괜찮네. 우리 애 그거 매일 주는
걸리는데 우리 애 뭐 암 안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차츰차츰 그런 인자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게 문제가 반드시 터져요. 짧게는 10년, 보통 3, 40년, 길게는 한 5, 60년 후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추적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인과성 입증도 어렵고 인과성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내가 과자 먹어서 지금 협심증 전조증 이상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걸 아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떠셨던가요? 네.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안에서는 특히 이제 기술연구소 안에서는 금기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쓴다 잘 안 해요. 그 선배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보면은 선배들 중에서 그런 걸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 툭툭 하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쉬쉬하는군요. 그냥. 그렇다고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식품 전공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요. 그냥 막연히 아 이거 뭐 색소 이거 좋지는 않은 거지. 근데 뭐 다 허가된 건데 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쓰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거 잘 몰라요. 저도 한 10년 동안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실 대학에서 식품 전공했고 그리고 아이 전문가니까 소위 말해서 식품 전문가들이라고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렇게 만든 걸 많이 먹어왔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끔 이제 더러는 어떻게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이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있던 걸 누가 어디 가서 이제 슬쩍 얘기하면은 에이 뭐 다 그냥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에. 자기가 일하는 일의 그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이제 허가가 무해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저기 엄연히 미국의 당국인 FDA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해요. 허가 받았다는 게 해롭지 않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허가 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 정확히 뭘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증은 되지 않았고 생각이 된다. 근데 그게 장기간 실험을 해서 얻은 그런 결과로다가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체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인체 실험 못해요. 식품 점검을. 다 동물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는 설사 안전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훨씬 더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생화학 체계가 사람 몸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특히 두뇌 세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중들은 이제 허가? 무해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국에서도 일단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일단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당국에서도 예를 들어 새롭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쵸. 새로운 걸 왜 허가해줬냐고. 근데 사실 식품 첨가물 허가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수박화탁식이라고 보면 돼요. 동물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식품 첨가물을 안전성 검사를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안전성 검사 한 가지 어떤 물질만 투여를 해요. 네네. 동물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잘 보고 아 괜찮네 허가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품 첨가물 먹을 때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어요. 그렇죠. 가고 싶으면 식품 점검을 뜨는 게 최소한 10가지 이상 쓰고 많은 거는 한 가지 식품에 수십 가지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화학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었을 때 그걸 복합적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엉뚱한 유해성이 새로 나타나요 몸 안에서. 섞이면서 화학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물질도 만들고 전혀 엉뚱한 첨가물에서 발암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이 요즘 들어서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었죠.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가님 책에서도 써있지만 그 이제 설탕을 대체한 감미료들이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게 보통 광고를 보면은 칼로리가 제로다,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와 이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물질이 나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좋은 점만 얘기를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근데 잘못된 것도 있어요. 칼로리가 제로라는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당뇨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연구 자료를 보면은 당뇨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네. 근데 또 당뇨를 오히려 촉진한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네. 칼로리가 제로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 하나만 보고 다이어트 가미소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칼로리가 제로라는 건 맞는데 칼로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다? 아니에요. 동물 실험을 해보면 칼로리는 제로지만 오히려 더 비만을 일으키더라. 그 인체 내에서는 지방 성분의 연소를 방해한다. 무슨 감미료가. 그 물질이. 네.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지방층 축적을 일으킴으로써 네네. 비만을 유도한다. 비만의 원인이 된다. 네네. 그런 보고들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당뇨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원래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면은 그러면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체가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적응되어 온 하나의 그 술이에요, 술리. 되게 자연식품 중에 단맛 나는 거 잘 보세요. 다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먹잖아요? 그럼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 당분이 들어왔네? 당분을 그러면 대사를 시켜야 되겠네? 당분이 에너지원입니까? 네. 아닙니까? 아, 그래서 대사시켜서 에너지원을 뜯어야 되겠네?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수성감미료는 요새 이상한 물질이에요, 그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단맛이 느껴졌어. 어? 그래서, 아, 당분이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당분을 대사할 준비를 다 해요. 당분을 대사시키는 호르몬 분비가 막 되고 근데 막상 봤더니 당분이 없어요. 그래서 허탈해해요. 이게 당대사 시스템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혼선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데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현대병 즉 생활습관병의 길목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현대병 생활습관병은 이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 나온 감미료들이 이제 우리 몸이 생전 처음 접하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몸 안에서 내 교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물질이에요. 우리 몸 인식하기에.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세포들이 보기에는 이 합성감미료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외계인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합성감미료가 나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설탕은 그냥 먹으면 되나요? 설탕도 이제 설탕은 합성 물질은 아닙니다. 그죠?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자연식품 중에 단맛 나는 식품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당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꼭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식물성 미량 영양분입니다. 이거를 당분하고 같이 섭취해야만 당분이 정상적으로 잘 대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동안 그렇게 적응해왔기 때문에. 근데 설탕은 뭐냐. 사탕수와 사탕물을 이용해서 자연식품에서 만들되 그 안에 있는 당분만 수크로스라는 자당 성분만 분리해서 순수한 그 자당 물질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9.7%가 자당 성분이에요. 나머지 0.3%는 미량의 수분, 뭐 이물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섬유질, 비타민은 없어요. 그런 게 꼭 필요한 미량 영양분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대사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안 일어나고 당대사 시스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그 섬유질이나 미네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보는 그 백설탕, 흑설탕 이런 데 다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사탕수수 자체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같이 섭취하는 게 되지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는 그 설탕을 먹으면은 그것만 분리해서 먹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아주 좋은 자연식품인데 그 통째로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뇨, 그건 이제 과당이잖아요. 과당만 빼서 먹으면 나쁜 거예요. 이제 과일 안에 있는 당류만 먹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게 그냥 우리가 보통 과일을 그냥 껍질을 벗겨 먹거나 그냥 먹잖아.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과당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옥수수로 만들어요 과당을. 근데 그게 그 옥수수로 만들기 전에 예전에는 과당이 필요하면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을 빼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 옥수수로 만들면 훨씬 더 값싸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있다고 하셨어요. 고인슐린 혈증.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설탕과 같은 정제당이 일으킨 대표적인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그런 정제당을 좋아하는 사람의 몸이 고인슐린 혈증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인슐린의 그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 당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야만 당분이 잘 대사되고 에너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인슐린은 최대한 적게 분비되는 게 좋아요.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고 혈액 안에도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설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 대사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당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함량이 높아요. 왜냐하면 당 성분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자꾸만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능률이 안 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그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은 이게 이제 대사성 질환을 비롯해가지고 대사 증후군도 시작하고 그 여러 가지 현대병. 혈압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치 올라가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장병, 중풍, 뭐 통풍, 뭐 그리고 또 당뇨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암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문가 사이에 쓰이는 네. 말인데 종양세포가 바로 암 아닙니까? 암세포 네. 아닙니까? 그 인슐린이 많으면은 암세포들이 더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암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암 발병률이 쫙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예, 그 당뇨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단 거를 먹으면 이제 수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설탕을 먹어도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게 이제 설탕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설탕 하면은 보통 이제 백설탕을 연상하시는데 네. 그 백설탕이 나쁜 거죠. 나쁜 이유가 정제를 했기 때문에 당 성분만 분리시킨 물질이기 때문에 예, 나쁜 건데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탕수 사탕무 즙액을 그대로 졸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섬유질 같은 것들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되긴 하는데 네. 상당량이 그대로 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당분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미량분들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비정제 설탕을 먹으면 이 비정제 설탕은 설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고인슐린 혈증, 고지혈증 이런 거를 훨씬 적게 네. 일으키고 뭐 어떤 연구를 보면 오히려 그런 문제를 억제한다. 억제한다.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비정제 설탕을 마트에서 살 수가 있나요? 아, 있죠. 근데 일반 마트에서는 없고 네. 이제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 이제 사실 수 있는데 일반 마트에서도 보시면은 그 누런 색상의 유기농 설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완전 비정제는 아닌데 네. 한 반 정도는 비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 정제 설탕을 정제할 때 보면 두 단계에 걸쳐서 하거든요. 네. 물리적인 정제, 화학적인 정제. 네. 근데 그 유기농 설탕, 누런 색상의 유기농 설탕은 물리적인 정제만 살짝 하고 화학적인 정제는 안 해요. 그래서 미량연염들이 한 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정제는 아니지만 네. 그거는 백설탕보다 훨씬 나은데 그 친환경 식품 매장에서 파는 완전 비정제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이용하셔도 돼요. 백설탕보다 좋으니까. 완전 비정제 그 친환경 예. 마트에서 판다는 예. 그 모양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색깔. 색깔이 어떤가요? 색깔이 네. 백설탕은 눈처럼 하얗죠? 네, 네. 근데 비정제 설탕은 색깔이 누렇거나 무척축한 색깔을 띱니다. 근데 이제 수밖에 없죠. 색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맹점이에요. 색깔만 보고 검은죽죽하다가 해서 아 이거 비정제 설탕인가 보다 이렇게만 대부분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백설탕이 나쁘다고 해서 네. 꼭 흑설탕을 사다가 시중에서 파는 일반 슈퍼도 네. 좋고 마트도 좋고 그런 데서 파는 흑설탕을 사다가 아 이거 자연의 설탕이야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야 이런 생각 꼭 열심히 드시는데 이게 또 오해예요. 왜냐하면 라벨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가공식품을 선택하실 때 라벨을 꼭 살피셔야 되는데 라벨을 보시면 거기 카라멜 색소라고 색소 이름이 표기가 돼 있어요. 색소로 착색한 거예요. 그 카라멜 색소도 무척 해로운 색소거든요. 네. 그건 완전 사실은 정제당이에요. 정제설탕인데 거기에 색소로 착색해서 색깔만 거무죽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은 보면은 네. 카라멜 색소 말고 그냥 흑당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제품도 있어요. 네, 네. 그 흑당 속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흑이라고 들어있으면 다 카라멜 색소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대개 이제 원당이라고 표기돼 있고 카라멜 색소라고 표기돼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색소가 들어있는 이제 흑설탕이고 네. 그다음에 원당, 땅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흙탕 속에 카라멜소스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색깔만 가지고 겉보기만 보고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비정제설탕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라벨을 보시고 비정제설탕 100% 비정제설탕은 거기에 원당 100%라고만 딱 써있어요. 다른 거 저 하나도 표기가 돼 있질 않아요. 네. 근데 거기에 다른 거 다른 게 뭐 색소 이름이 들어갔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땅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표기돼 있으면 아 이거는 색소로 착색한 자연의 설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비정제 설탕을 드시나요? 예, 저는 집에서는 비정제 설탕을 드세요? 물론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비싸거나 예. 혹은 뭐 맛이 좀 덜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장 큰 이유가 네.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예 정제설탕과 비정제설탕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누가 가르쳐준 사람 있어요?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적 있어요? 네. 식품회사에서 설명해준 적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사실 그 상당히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알려지질 않아요. 목소리도 작고 그쵸. 그분들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무슨 홍보 효과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는 누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비용도 네. 들어가고 막 네. 그러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분들의 그 양심적인 얘기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그냥 진짜 정통 비정제 설탕과 색소로 착색한 가짜 비정제 설탕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와의 차이점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안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많이 차나요? 얼마나 차나요? 그게? 보통 이제 한 3배? 3배 내지 어떤 경우에는 뭐 5배 정도까지 비싼 경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네네. 네,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아직도 한 2, 3배 정도는 비싸다고 보면 돼요. 그게 원래는 더 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가공 가공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네. 이걸 수작으로 만들어요. 기계화 내지 대량 작업이 네. 안 되니까 그렇죠. 백설탕은 큰 회사에서 그쵸. 자도 전자동화를 해서 네.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네. 아주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싸게 먹히는데 이 비정제설탕은 그 자동화라인에서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비정제설탕 시장이 커져가지고 네. 커지면은 이제 제당에서도 그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있는 기계들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설비들 뜯어 고쳐가지고 비정제설탕 만드는 라인을 고치잖아요. 그때부터는 가격이 뚝 떨어질 겁니다. 백설탕은 훨씬 쌀 겁니다. 그때까지는 소비자들이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네. 비정제설탕을 이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지만 그렇죠. 어.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계절에 따라서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매실들 한참 담그는 네. 매실처럼 담그는 계절 좋을 텐데 네. 설탕 무척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걸 다 비정제설탕으로 담그면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영양제로도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런데 설탕 값이 그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3배가 올라가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감당을 하기 어려워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싼 백설탕을 쓰는 경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실청을 판다고 했을 때 이게 비정제 설탕 몸이 좋다고 3배 가격을 더 주고 팔면은 나도 어쨌든 3배 더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이 그걸 몰라주지. 3배를 살까? 아, 그렇죠. 안 사니까 안 팔리는 상품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백설탕 예. 넣어서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업용으로 만드는 분들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작가님이 집에서 드셔보셨을 때 뭐 촉감이나 미각적으로도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색깔부터 다르고요. 네. 백설탕은 쌀알처럼 이렇게 막 흐트러져요. 막 흐트러져요. 저 뭉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네. 근데 비정제 설탕에는 수분 함량도 좀 높거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흡수성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 보관을 잘해야 돼요. 딱 잘못하면 이제 덩어리도 생기고 네네. 뭉치기도 하고 네네. 좀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맛을 보면은 네네. 맛을 보면 백설탕은 단맛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정제 설탕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섬유 같은 자연의 그 영양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네. 풍미가 훨씬 더 진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딱 보기에도 일단은 뭐 뭉쳐있고 이러면 이게 제품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작가님이 이 모든 걸 알고서 우리 이제 비정제 설탕 먹자 했을 때 보통 가정을 이제 아내분이 꾸리잖아요. 예. 아내분이 아, 무슨 3배나 비싼 설탕을 사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네.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백설탕 전혀 안 사요. 저희 집에는 전혀 안 사고 저는 백설탕 먹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희 가족이 다 그래요. 네. 예, 이제 저기 요리할 때는 꼭 이제 비정제 설탕
좋다고 쓰는데 네, 네. 저희 아내가 아주 이제 요즘 적극 나서가지고 그걸 이용하는데 네. 그게 사실 집에서 설탕 쓸 일이 그렇게 많지 맞아요. 않고 많이 안 먹고 네, 좀 비싸게 나왔다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기꺼이 그걸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네. 좋은 점이 먹어보면 흠이 훨씬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네. 지금은 배수 다 안, 손 안 돼요. 콜라 이제 많이 먹잖아요. 이제 예. 뭐 피자, 치킨, 햄버거. 그러니까 사실 물 대신 콜라 마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콜라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진짜 네. 콜라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네. 거의 물 안 마시죠. 작가님은 근데 처음부터 안 드셨나요? 그럼? 콜라요? 네. 아니에요. 저도 콜라 얼마 안 먹었는데 네. 예전에 네. 과자 먹을 때 네. 그때는 사실 제가 식생활이 무척 안 좋았었는데 그때 과자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식품에도 유유상종 같은 게 나쁜 식품은 나쁜 식품은 또 땡겨요. 네, 궁합이. 네. 예,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자를 이게 먹다 보니까는 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도 그런 걸 저도 모르게 즐겨 먹게 되고 마시는 건 청량. 요즘 음료들이 얼마나 또 종류가 많습니까? 네, 맞아요. 좀 밖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그냥 자판기들 그냥 얼마든지 쓸 통전 몇 개만 넣으면 간편하게 네. 빼서 마시고 마시고. 거의 당시 물을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음료성 제품들. 그런 걸 마셨고. 네. 콜라도 무척 많이 먹었어요. 네. 얘 콜라가 이렇게 중독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콜라 안 마시면 뭔가 좀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쵸. 밥 먹고 나면은 당연히 이렇게 콜라 뿌려서 네. 잔이 가고.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또. 디저트로다가 네. 그렇게 그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청량음료 제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콜라가. 네. 이게. 특히 청량음료 중에서 네. 나쁜 겁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꺼려하는 식품이 바로 탄산음료예요. 꺼려하는 식품 1위가. 1위예요? 예, 얼마 전에 뭐 언론사에서 네.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가장 먹기 싫은 거 네. 골라봐라. 네. 제일 많이 나온 게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예요. 특히 이제 콜라가 사이다보다 더 나빠요. 네. 색깔이 있잖아요. 아, 또 색소가 들어간 거죠? 사이다는 색소는 안 들어가요. 근데 콜라에는 색소가 들어가요. 색소가 아주 나쁜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나쁜 거죠. 네. 콜라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콜라 한번 라벨을 보세요. 맨 앞에 정제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물이에요. 물이죠. 그럼 네. 나머지 이제 몇 가지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 식품 첨가물들을 물에 녹여놓은 용액, 쉽게 말해서 첨가물 용액, 이게 바로 콜라예요. 그중에 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은 색깔을 내는 카라멜 색소. 카라멜 색소가 색소 가운데 전 세계인이 제일 많이 먹는 색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돼요. 지구촌에서. 근데 이게 무척 해로운 색소입니다. 왜? 이미다졸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색소 안에. 그래서 콜라에도 그게 들어있겠죠? 콜라에 사실 발암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유력 언론들이 잘 말을 안 해요.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카라멜 색소에서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요. 이 카라멜 색소가. 네.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암이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면역력만 정상대로 작동이 되면은 암세포를 찾아서 다 없애줍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든가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일 때 만약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처치를 못해요. 암세포 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암이 발병하는 건데 식품 첨가 중에 그렇게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만드는 물질이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라멜 색소예요. 그리고 이 카라멜 색소는 네. 우리 몸에 특히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들을 만들거든요. 네.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돼가지고 심혈관 건강이 원인이 된다. 그런 보고도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그 카라멜 색소. 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네. 카페인. 네. 카페인도 있거든요. 네. 카페인이 원래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죠. 네. 이게 아이들이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카페인 때문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알죠.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콜라에도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콜라도 아이들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든 인식이 없어요. 아이들 콜라 좋아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아이들도 사실 콜라 마시면 안 돼요. 커피하고 똑같이. 그리고 뭐 거기 향료 같은 거 문제의 물질들이고 향료, 설탕, 뭐 네. 과당 네. 이런 거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인산이에요. 콜라에 인산 꼭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그 상쾌한 맛을 주는 건데 그 인산이 뭐 진짜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네. 문제는 인산 성분이 그 인이거든요. 인. 네. 그 인이 이제 좋은 미네랄 성분이지만 네. 많이 먹었을 때 문제예요. 그 콜라 많이 먹는 사람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인이 과잉으로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인이 많을 경우에는 미네랄 흡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철분을 비롯해가지고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인성분이. 네. 그래서 칼슘 결핍증이 오거든요. 네. 칼슘 결핍증이 오면 골조직, 네. 뼈가 네. 약해질 수 있죠. 네, 네. 그 나중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인대 같은 근육들도 약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아이들의 경우 특히 정서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아이들의 경우 특히 ADHD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다에 그 이제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면 콜라가 되는 건가요? 조금 다르긴 하죠. 네. 거기 이제 들어가는 상큼한 맛 내는 네. 물질도 다르고 향료도 다르고. 근데 뭐 다 역할은 비슷하니까. 네. 예,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색소가 있고 없고만 있고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콜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럼 술보다도 나쁜 거예요? 술은 어떻게 보시나요? 맥주 같은 예. 거잖아요. 저는 네. 사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이제 뭐 알코올 성분에 이제 특히 취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좀 예외고 일반이라면은 네. 네. 독하지 않은 술, 예를 들어서 맥주라고 보시죠. 네. 맥주도 물론 첨가물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비교적 첨가물이 적은 술이라고 보면 돼요. 덜 들어가는 거군요. 네,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맥주하고 콜라하고 같이 놓으면은 저는 차라리 맥주를 마시겠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첨가물 수 자체가 완전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예. 콜라는 첨가물 용액, 맥주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알코올만 빼고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해로운 물질은 없어요. 소주는 어떻게 보세요? 소주는 제가 뭐 화학 물질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소주는 이제 그 대중주인데 주로 네. 희석식 소주로 마시잖아요. 네. 첨가물들 무척 많이 들어가요. 단맛부터 일단 첨가물이죠. 주정을 물로 네. 희석해가지고 만든 건데 네. 주정을 물로 희석하면 그거 못 마셔요. 굉장히 쓰거든요. 네네. 거기에 여러 첨가물들. 감미료, 아. 산미료, 뭐 때로는 조미료 같은 거. 네네. 뭐 향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네. 이런 물질 넣어가지고 맛이 좋게 아.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일반 가공식품은 다 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주류에는 그 표기를 다 할 의무가 없어요. 몇 가지 네.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네.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류 표기법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네. 소비자들이 몰라요. 뭐가 들어있는지. 네. 또 소주는 또 물처럼 생겼으니까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네. 소주는 네. 첨가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되도록 소주 안 드시는 게 좋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다행히 네, 네. 요즘에 네. 정식 소주 있죠. 네. 좀 비싼 예. 거. 예, 조금 비싸죠. 네. 네. 정식 소주가 요즘 이제 또 인기더라고요. 전통 소주. 전통 소주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그거는 희소식 소주하고 다르게 네. 첨가물. 물론 이제 어떤 제품이면 정식 소주에도 첨가물 네. 넣어요. 등에 들어가겠죠. 예. 근데 정통 정식 소주 거기는 첨가물 안 들어가요. 진짜 그거는 좋은 술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도 이제 소주 마실 일이 가끔 있는데 네. 그때는 반드시 그 정통 정식 소주 마셔요. 그 정통 증류식 소주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혈전을 억제한다. 혈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물질인데 네.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로 기대할 정도로 마시는 건 알코올 성분이니까 네, 네. 그런 효과를 누리고 마신다는 건 네.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네. 하여튼 진짜 제대로 술도 만들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일반 우리가 마시는 그런 첨가물 술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대안으로 네네. 대안으로 증식 소주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첨가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소주나 콜라는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첨가 예. 화학 첨가물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맥주가 그나마 좀 나은 거고. 맥주는 네. 낫죠.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먹는 것이죠. 네. 그 이제 합성 감미료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제로 칼로리 거죠. 그 성분도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잘.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합성 감미료는 크게 네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네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네. 먼저 수크랄로스라는 게 있고 아세설폼 칼륨이라고 있고 사카린. 네. 사카린 잘 아시죠. 그다음에 아스파탐.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들은? 이게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네. 같은 점은 굉장히 감미가 높다는 점. 높다는 점이에요. 높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이제 각각 그 감미 패턴이 좀 달라요. 그리고 유해성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수크랄로스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수크랄로스가 감미가 가장 높거든요. 설탕보다 감미가 600배나 강합니다. 600배요? 그러니까 설탕 600g이
이제 스쿠랄로스 1g.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네. 다른 합성 감미료들은 보통 설탕보다 한 2, 300배 정도 감미를 나타내요. 근데 스쿠랄로스는 그런 다른 합성 감미료보다 감미가 한 두세 배나 더 높다는 얘기예요. 제일 저렴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값싸게 단맛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스쿠랄로스를 많이 쓰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우리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맛을 내는 식품이 바로 설탕이거든요. 네, 네. 설탕의 감미를 제일 좋아해요. 아주 묵직하게 단맛을 끌어주는 네.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스쿠랄로스가 그 맛을 비슷하게 내줘요. 사람이 좋아하는 감미 패턴을 지닌 감미료 뭐 같이 싸면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많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종양의 원인이다라는 건 보고서가 있어요. 암 아닙니까? 네, 암이죠. 네, 발암성 논란에 지금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그 미생물, 장내 네.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네.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세설판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세설판 칼륨. 요 감미료는 감미가 좀 산뜻한 느낌이 주면서 뒤쪽에서 좀 쓴맛이 떠요. 쓴맛이.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네. 그 대개 스쿠랄로스나 네. 아니면 다른 그 대체 감미료 있죠? 네. 그런 거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섞어서 써요, 이것도 또? 그렇죠. 대개 섞어서 써요. 이건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발암성 논란에 빠져있어요. 그걸 유전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세포 유전자를 바꿔요. 네. 돌변이 세포를 만들어요. 이게 암세포예요.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신경독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신경독성. 그래서 이제 아세판칼륨도 사실 나쁜 합성 감미료라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카린. 사카린은 사실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가공식품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실 가공식품 업계 로비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세계 식품첨가물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사카린은 안전한 물질로 확인이 됐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무해하다? 예. 네, 무해하다. 원래 이렇게 발암성 논란에 빠져 있었는데 네네. 동물 실험에서만 발암성이 확인됐지 사람에서는 발암성이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안전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네. 언론들이 대서특필했고 그래서 요즘 다시 사카린을 또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식품에 못 쓰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들 식품에 쓰도록 또 허가도 돼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실제로 사카린 유성에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미국 공익과학센터라고 CSPI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네. 미국 공익과학센터인데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사카린 꼭 피해야 할 첨가물로 아직까지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럼 양심적인 단체, 양심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사카린 다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사카린이 우리 사람들이 꽤 오래전부터 네. 먹어온 감미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쵸. 감미료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먹어온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아스파탐입니다. 네. 이 아스파탐이 이거는 뇌종양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맨 처음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FDA의 전문가들이 네. 허가하는 걸 다 반대했어요. 네, 다 반대했는데 정치적인 결정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 이제 업체가 로비를 한 거죠. 네. 미국이 로비 천국 아닙니까? 네, 네.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거 허가낼 때. 그게 이제 아스파탐이 대표적으로 그 로비에서 허가된 물질이에요. 한번 허가가 되면 다시 퇴출되기가 굉장히 그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게 아스파탐도 굉장히 부드러운 감미를 주거든요. 그리고 아주 아무 제품이나 잘 어울리고 네. 그래서 주류에 많이 써요. 아, 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예. 주류에 많이 쓰고, 특히 막걸리에 많이 들어요. 막걸리 보면 거의 대부분 네. 아스파탐이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 막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되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술인데, 정말 이 막걸리를 세계화 시키려면은, 네. 이 아스파탐을 빼고 정말 만들 수 있는, 아스파탐을 안 쓴다고 해서 감미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만 하면은 아스파탐 없이도 안전하게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그런 해로운 물질 없이 막걸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잘 찾아보면 아스파탐 쓰지 않은 그런 막걸리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골라 드시면 되고요. 이 아스파탐은 지금도 계속 유해성 보고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아마 아스파탐에 대한 유해성 보고를 다 합치면 하면 만 건도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나쁜 물질인데 그럼 네 가지 감미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칼로리가 없다는 그거 하나만 강조하면서 다이어트 감미료라고 소개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과관계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럼 이게 네 가지가 어쨌거나 같은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단맛의 패턴은 다를지라도. 예. 이게 용도별로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에는 뭐 막걸리에 아스파탐 안 넣고 뭐 스쿠알로스 넣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막걸리의 그 쌉싸름하면서 상큼하면서 쌉싸름 맛. 네. 요것하고 잘 어울리는 게 아스파탐. 아,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다 넣어보고 이제 맛을 그렇죠. 비교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맛을 고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또 아세솔팜 칼륨 같은 거는 네. 맛이 이제 그런 깔끔하면서도 뒷부분에 쓴 맛이 쓰지만 또 이것도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여관에서 변하질 않아요. 감미를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한다든가 네. 아니면 pH가 굉장히 높은 네, 네. 아주 산도가 강한 그런 식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단미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세솔팜 칼륨을 쓰면 아세솔팜 칼륨이 여관에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아. 예? 예? 변질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아세솔팜 칼륨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뭐 따라서 좀 달라요. 용도가. 열을 가하면 단맛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네. 게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 뜨겁게 가열하면 단맛이 뚝 떨어져요. 그 약간 막걸리를 뜨겁게 막걸리 뜨겁게 가열하면 별로 단맛이 날아가요? 뜨겁게 가열하면 아마 감미가 훨씬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 뭐 데워먹는 음식 아스파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럼 주로 안 쓰려고 그러죠. 안 쓰려고 그러죠. 변질되니까 뭐 단맛이 네.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네. 훨씬 약해지는 거예요. 약간 특성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콜라 사이드가 나쁘다고 하시니까 이제 과일 주스 먹자. 오렌지 주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매실 주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매실 주스? 매실 주스는 일단 글쎄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매실 주스는 첨가물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일반 주스하고 조금 달라요. 어, 그래요? 예, 조금 네네. 달라요. 일반 주스, 예를 들어서 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파인애플 뭐, 주스, 파인애플 주스 이런 주스를 과일로 만든 네. 주스를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라벨 속에 정답이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 라벨도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것들이 아직 있는데 네. 예전부터는 많이 공개돼 있어요. 네. 어? 라벨은 꼼꼼히 살피면 아주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그 일반 식품 매장에서 파는 우리들이 보통 마시는 네. 그런 주스들이 청량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 있다. 더 나쁘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이제 어떤 거는 카라멜 색소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카라멜 색소는 안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제품이 있어요. 과일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과일은 그냥 네. 이름만 무늬만 과일. 그 맛을 낸다라는. 그러니까 저희 주스를 만드는 원료가 이제 과일인데 네. 과일을 과즙으로 만들잖아요. 네. 과즙이 대개 농축과즙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네. 농축과즙을 물로 부어서 네. 희석해서 네. 그걸 이제 주스로 만드는 건데 네. 물로 희석하다 보니까 맛, 향미, 색태 이런 것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스 같질 않다고. 네, 색깔로 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 향료를 넣어서 향미를 내고 또 이제 뭐 설탕 같은 거 넣어서 단맛을 내고 네네. 뭐 이런 그 진짜 주사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산도 조절제를 비롯해서 뭐 감미료 때로는 보존료 뭐 이런 그 당류는 기본이고 네.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라벨을 잘 보시면은 네. 뭐 콜라 사이드 같은 청량음료보다 훨씬 첨가물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런 주스는 청량음료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첨가물 이제 적게 쓰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이제 청량류보다 좀 낫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주스 네. 주스도 라벨만 잘 보시고 농축과즙을 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첨가물이 필요하니까 첨가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과즙은 농축과즙을 썼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주스는 이거는 무늬만 주스지 진짜 주스가 아니다 그러면 되도록 마시지 말고 농축하지 않은 비농축과즙을 사용한 그런 네. 주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물을 희석할 필요가 없고 네. 그대로 살균만 해서 포장을 해요. 맛, 향미, 색, 신선도까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네. 첨가물 쓸 필요가 없죠. 이런 비농축 주스 네. 이거를 드시도록. 이거는 괜찮아요. 네. 해로움을 줄였고 과일의 영양분이 그대로 있고 첨가물 주스는 농축과즙을 소량 아주 생생용으로 써요. 네. 그거는 넣었다 얘기하려고. 거의 뭐 의미가 없죠. 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주스는 영양분은 없는 거예요. 해로운 첨가물만 있는 건데 이런 비농축 주스는 그냥 그 과즙이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니까 네. 영양분 그들이 있고 해로움을 찌르놓고 그런 주스는 좋은 주스예요. 그러니까 주스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라벨 잘 보고 비농축 주스를 드시자. 농축과즙을 쓰고 첨가물을 쓴 그런 무늬만 주스인 그런 주스는
마시지 말자. 그리고 이제 뭐 유자청, 뭐 레몬청, 네. 그리고 이제 매실청,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거긴 진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거기는 그 유자, 매실, 뭐 이런 레몬 이런 거의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데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다면 좋은데 또 이제 거기에 네. 뭐 여기 향료, 유화제 또 이런 것들이 또 시중에서 파는 음료성 제품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매실청 같은 그런 매실 음료, 유자 음료 그런 걸 드시고 싶으면은 네. 요새 이제 가정에서도 매실청, 유자청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럼 만드셔서 네. 만드셔서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따로서 물 부어서 마시기 좋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그건 좋아요. 괜찮아요.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어야죠. 비정제 설탕으로만 진짜 좋은데 대설탕으로 네. 만들어도 네. 뭐 훨씬 좋아요. 그냥 청량음료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 설탕, 백설탕의 유해성을 네. 매실, 유자, 레몬 이런 것들이 줄여줘요. 근데 이제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면은 진짜 좋고 맛도 그래요.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저기 풍미가 비정제 설탕 좋거든요. 대신 색깔이 네. 좀 진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비정제 설탕이 거무죽죽하니까. 근데 그 농축과즙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과즙? 네. 예. 그게 이제 과즙이 네. 다 이제 수입해서 쓰거든요. 네. 그 과즙 산지에서 그 과일을 재배하는 지역이겠죠. 네. 대개 이제 적도 근처의 지역들이에요. 네. 뭐 이제 동남아나 네. 저 남미 이쪽에서 대개 수입해 오는데 과즙을 착즙한 즙액 그걸 그대로 바로 싣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현지에서 가열해서 쪼려요. 쪼려가지고 부피가 5분의 1, 7분의 1 정도로. 아, 네. 그렇게 해서 수입해 들어와요. 아, 그걸 다시 물에 탄 건가요? 그걸 이제 들여와서 네. 물로 희석해가지고 첨가물 그 우리나라에서 주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농축을 시킬까요? 근데 운송비가 줄어들 것 같고. 아, 예, 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첫째, 그 배로 다 싣고 들어오죠. 배로 싣고 들어올 때는 운임이 부피로 결정됩니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졌다면 운임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원가적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 과즙을 그대로 배로 싣고 들어오면 그 운송 시간이 꽤 길거든요. 네. 길게는 몇 달 걸려요. 네. 그 기간 중에 변질될 수 있어요. 컨테이너 싣고 들어오는데 네. 컨테이너 조건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그때 비용이에요. 그렇죠. 농축시켜가지고 농도를 높여놓으면은 변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농축과정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분들이 많이 파괴. 영양분도 손실을 감당해야 되고. 피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농축하는 과정에서 맛이 향이 색깔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훼손이 돼요. 농축과즙은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또 맛, 뭐 향이 신선도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주스를 만들기에 적합한 과즙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농축하지 않은 과즙으로 만든 주스를 마실 것 그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축과즙 사와서 이제 주스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걸 물에 타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맹물맹물하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다 이제 첨가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뭐 얼마나 몇 프로 나요? 그 농축과즙이 일반 그 보통 1.5리터잖아요. 농축에서 쓴 양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끔 제품에 보면은 네. 과즙 함량 표기된 제품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양심적인 제품이에요.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표기 안 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얼마 썼는지 몰라요. 아주 생생유로 몇 방울 넣었을 수도 있어요. 넣었다 이거 넣었으니까 과즙이에요. 주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쓴 업체들은 나 그래도 딴 데도 많이 썼다고 내세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만큼 썼어. 근데 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라고 써놨잖아요. 네. 과즙 함량 10%라고 썼다. 10%면 꽤 많은 거네. 네. 그 농축과즙을 10% 썼다는 게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10% 쓴 게 아니고 네. 거기 10%라고 표기됐으면은 실제로 농축과즙을 2% 정도 쓴 거예요. 왜요? 왜? 왜냐하면은 5분의 1로 농축한 농축과즙을 사용했다면 만약에 네. 아까 농축과즙 만들 때 5분의 1 내지 7분의 1로 농축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분의 1로 농축한 과즙이 제일 많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2% 썼다면은 표기할 때는 5분의 1 농축한 거니까 5배를 곱해줘야 돼요. 아... 2%를 썼으면은 5배로 곱한 10%를 썼다고 그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ml짜리 1리터짜리 팩에 든 오렌지 주스가 있다. 예. 근데 여기 10% 농축을 썼다고 하면은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은 100ml가 들어갔겠구나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농축과즙 20ml가 들어간 거구나. 그게 보면 이제 주스만이 아니고 가공식품들 보면은 과즙 사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과즙 함량이 다 표기가 돼 있다고요. 네. 근데 거기 표기할 때 보면은 그 농축과즙을 쓴 경우에는 대개 이제 5분의 1로 농축했으니까 과즙 함량 거기 표기된 양의 5분의 1로 농축과즙을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이제 된장, 이제 우리 전통 식품이죠. 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된장 하면은 일단 우리 전통 발효 식품으로 알고 있어서 된장은 되게 몸에 좋다. 예. 그래서 많이 먹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된장 대표적인 발효 식품이죠. 네. 콩을 발효해서 만듭니다. 콩을 발효한 게 메주잖아요. 그렇죠. 메주. 된장 메주로 만들어야죠. 네. 근데 우리 시중에 식품 매장, 뭐 마트도 좋고 슈퍼도 좋고 가보세요. 라벨을 보시면 아마 메주로 만든 간장 흔치 않을걸요? 오히려 메주는 없이 탈지대도, 탈지대도라는 이름으로 표기된 그런 된장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탈지대도가 뭔가 기름 빼고 난 콩가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기름 빼고 나면 괜찮아요. 네네. 식용유, 대두유, 콩기름이죠? 네. 콩기름 만들고 나면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콩기름 만들 때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 콩기름은 그거 아직 굉장히 드물어요. 압착식 콩기름인데 그 굉장히 좋은 콩기름이에요. 네네.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걸 이제 추출유라고 그러는데 네. 기름만 녹여냅니다. 그 녹여낼 때 필요한 4개 물질이 있어요. 바로 유기용매입니다. 용매, 그게 네. 소교화 물질이에요. 네네. 주로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이에요. 그 네. 핵산, 네. 그 물질을 큰 탱크에 넣어서 콩가루를 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겁니다. 넣으면 기름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기름이 이제 녹여나오죠. 근데 그 핵산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분리시키지만 완전 분리가 안 돼요. 정제해도 완전히 정제가 안 돼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5ppm까지 허용을 해요. 5ppm.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그런 기름을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남은 찌꺼기 콩가루 네. 탈지대도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 탈지대도 그거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값이 싸죠. 네. 그거 갖다가 거기에 그걸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발효도 사실은 천연 발효가 아니죠. 네.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 효율을 높인 그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효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탈지대도 된장입니다. 그래서 된장도 탈지대도를 쓴 그런 된장 말고 반드시 메주로 만든 천연 발효 된장. 네. 이게 바로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 라벨 표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된장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메주라고 써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메주는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메주를 만들 때 쓴 콩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메주 말고 콩이라고 쓴 것도 있어요. 네. 그냥 콩이라고 쓴 것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라벨을 보면 알거든요. 되게 네네. 대개 한식 저기 그냥 아까 말씀드린 탈지대도로 만든 된장에는 네. 또 식품 첨가물도 또 많이 들어가요. 조미료를 비롯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그냥 한식 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한식 된장은 메주로 만드는데 어떤 거는 메주라고 표기하지 않고 콩으로만 표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콩, 소금, 물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 다른 첨가물들은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한식 된장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식 된장에는 표기가 중요해요. 그거는 다 메주로 만든 거다. 그건 발효 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탈지대두라는 글자 써 있으면은 이거는 다 그거는 이제 예 아닌 거죠. 예, 한식 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콩이나 한식 된장으로 써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콩, 메주, 한식 된장, 한식 된장. 이렇게 써 있으면은 괜찮다. 예, 식품 첨가물은 없고. 그 이제 단무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요즘에 워낙 뭐 김치가 비싸니까 단무지를 내놓은 식당도 사실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이 단무지는 어떤가요? 단무지도 네. 사실 이제 요즘 그 젊은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 주로 시중에서 파는 이제 진한 아주 연노랑의 그 단무지. 네. 아주 이쁘죠 색깔이. 그 단무지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전통 단무지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단무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알아요. 전통 단무지 물을 소금에 절입니다. 네. 절여가지고 발효 숙성을 시키는데 네. 어디서 시키느냐? 쌀겨. 쌀겨 이제 그 겉부분 그 네. 왕겨라고 그러죠. 네. 왕겨 벗겨내고 남은 쌀겨를 네. 백미로 만들 때 또 깎아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영양분들이 사실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이제 아주 고운 쌀겨 거기에 묻어서 발효 숙성을 시켜요. 그 쌀겨 속에 수많은 영양분들 그것들이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물을 다 옮겨갑니다. 이때 그 쌀겨의 색깔이 누르스름하잖아요. 네. 누르스름한 색깔까지 같이 옮겨가요. 전통 단무지 색깔이 누르스름한 거예요. 무는 원래 흰색이잖아요. 그죠? 무는 원래 흰색인데 그런데 그게 요즘에 팔고 있는 그 노란 색깔의 단무지처럼 아주 연노란 아주 센 노란 그런 노란 색깔은 아니에요. 그냥 저기 칙칙한 그런 노란 누런색이에요. 누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색깔이 색깔도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의 전통 단무지는 쉽게 말해서 영양분의 보호고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단무지에는 그런 해로운 색소로 착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씹어보면은 아주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주잖아요. 그것도 첨가물의 힘이에요. 식초를 합성식초로 써요. 합성식초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수많은 종류의 산도조절제, 또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 네. 뭐 유화제, 뭐 이런 그 해로운 첨가물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런 첨가물로 뭐 발효 숙성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거기에 담궜다가 꺼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첨가물의 힘으로 이제 식감을 주고 색깔을 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파는 걸 사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주로 현대인들이 먹는 거는. 예, 전통 단무지와는 또 그게 겉보기도 또 다른 게 네네. 색깔도 그렇게 누렇게 칙칙한 색깔을 주지만은 또 겉부분도 전통 단무지는 겉부분이 쭈글쭈글해요. 근데 요즘 단무지는 아주 탱탱하잖아요. 네. 그리고 씹어보면은 요즘 단무지는 아삭아삭한데 맞아요. 옛날 단무지는 좀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고 그런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단무지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단무지에서 그럼 가장 위험한 건 뭔가요? 위험한 첨가물이. 저는 네. 일단 이제 단무지 중에 보면은 아주 상큼한 단맛을 주잖아요. 네네. 아주 보통 식초하고는 다른 그런 상큼한 그 식감을 주는데 그게 수성 식초를 넣기 때문이에요. 수성 식초가 이제 빙초산을 시작한 건데요. 네네. 빙초산이 제일 이제 위험한 그 첨가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색깔을 내는 색소입니다. 색소에 주로 그 치자황 색소를 씁니다. 네네. 그 치자황 색소가 치자 열매 가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치자 열매 네. 가루는 괜찮아요. 해롭지 않은데 네. 치자 열매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그 색소 성분이 그게 간장 독성이 있는 걸로 나와요. 간장 독성이 간세포에 좀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전 독성이 있어요. 유전 독성이 저 돌연변이 세포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암세포 아닙니까? 암하고도 관계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산도조증에 인산염이 있어요. 네. 인산염. 인산염은 아까 콜라에서 사용했던 인산하고 똑같은 물질이에요. 인의 과잉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미네랄 흡수를 또 저해를 해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감미료도 대개 이제 합성감미료 쓴다고요. 네. 합성감미료도 나쁘고. 그러니까 무만 괜찮네요. 무만. 무만 괜찮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무하고 소금. 무하고 소금만 괜찮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해로운 첨가물들이고 사실 그런 거 요즘에 단무지 이제 많이 안 먹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꼭 도시락 반찬도 그것만 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유해성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단무지 좋아하는 분들은 되도록 최대한 번거롭더라도 전통 단무지를 찾아서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그 물질로 이제 물엿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물엿은 이제 뭐 엿이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은 되게 전통적인 이미지가 나긴 하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이 많으세요. 설탕이 나쁘다는 거 다 아니까 네.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물엿을 그렇죠 대체해서 대신 네. 쓰신다고요. 근데 물엿 잘 보세요. 네. 투명하잖아요. 투명하죠. 왜 이렇게 투명할까? 정제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설탕하고 성상만 네. 다르지 네. 똑같은 정제당입니다.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켜가지고 대사성 질환을 일으켜요. 네.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또 비만의 원인이 되고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물엿은 설탕이라고 보면 되나요? 더 나쁘고 덜할 것도 없고 그 이제 구성 원, 성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설탕은 두 가지 당분으로 돼 있어요. 네. 포도당하고 과당 네. 돼 있는데 물엿에도 똑같이 포도당 과당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다른 다당류 조금 분자 크기가 큰 네. 다당류가 조금 더 들어있어요. 그 차이만 다른 거예요. 다른 다당류가 들어있다는 사실. 다당류도 사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포도당이 돼버려요. 다. 그건 사실상 똑같네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주원료가 물엿도 포도당 과당이에요. 주원료가. 그리고 이제 일부 네. 다당류가 조금 더 섞여 있는 건데 그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분해되면 다 포도당으로 돼요. 이제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님 처음 부분에서 이제 너무 순수하게 이제 분리시켰기 때문에 문제다. 예, 정제했기 때문에. 네, 정제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물엿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뭐. 아. 네. 또 하나 이제 물엿의 상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물엿을 뭐로 만드냐면은 그것도 옥수수로 만들어요. 네. 옥수 전분인데 네. 옥수가 국산 옥수 쓸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네. 수입 옥수수 씁니다. 네. 수입 옥수수. 주로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옥수수 어떤 문제가 있죠? GMO. 예, 네, 맞습니다.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작이라고도 그러고. 네네.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이 물엿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옥수수의 전분으로 당화시켜서 물엿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 식품 가리지 않는다 싶으면 괜찮은데 네네. 그런 것까지 가리시는 분들이라면 네. 시중에 물엿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게 해로움이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논란에 빠져 있는 식품. 아직 뭐 해로움이나 뭐 무해함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결정된 없고. 결정된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해롭다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까지 GMO 식품 먹지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 그런 뭐 어떤 병 걸린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GMO 식품 먹은 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 판단에 따른 거예요. 유전자 식품 그 개념 잡고 그냥 먹겠다. 식품은 먹으면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좀 꺼려진다. 그런 거 경계하겠다. 안 먹겠다 싶으면 드시지 말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유전자 GMO 식품이 의외로 우리가 모르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예. 밀가루, 뭐 옥수수 가루 다 들어가는 것들은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밀가루는 괜찮은데 네네. 지금 옥수수로 가공된 건 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예요? 다? 이 많이 먹고 있겠네요. 아니 수입 옥수수 써서 만든 거 다죠. 대충 이게 식용유예요. 옥수수 기름. 그리고 아, 콩기름 그럼 콩기름. 그렇죠. 콩기름은 아, 콩기름도 저 GMO 콩이죠. 두부도 그럼 그렇죠. 두부도 수입 콩을 사용했으면은 가능성도 높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거. 이제 뭐 간장 같은 거. 네네. 간장도 그 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된장, 간장 다 수입 콩으로 만들었다면은 다 유전자 조식품인데 그 표기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 표기 하려고 그러면 업계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기하도록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GMO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먹는 경우도 많겠네요. 아, 그럼요. 사람들이 그거 알면 아마 지금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상당히 타격을 받을걸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거 목을 메고 그거 막지요. 완전 표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치, 그 버터하고 마가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이제 고체 유지잖아요. 네. 식용유 같은 액체 유지하고 이제 다른 점인데 버터야 이제 유지방을 굳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쇼트닝과 마가린은 이제 식물성 유지인데 네. 뭐 대두유, 뭐 우수유, 뭐 팜유 이런 식물성 유지를 이제 굳힌 거예요. 그래서 굳기름이라고 합니다. 네. 굳기름. 네. 업계에서는 경화유라고 합니다. 네. 근데 쇼트닝 마가린을 인공 경화유라고 해요. 네. 인공자가 붙었어요. 네. 왜 인공자가 붙었느냐? 일반 식물성 유지를 화학 변화를 시켜요. 지방산 분자 구조를 변형을 시켜요. 네. 그래서 지방산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연의 지방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공경화유라고 그러는데 이 인공경화유가 문제가 자연의 지방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은 네.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작용을 잘 안 해요. 네.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혈관 건강을 악화시킨다. 심장병의 치료적인 원물질. 네. 이 사실이 밝혀진 게 오래됐지 않아요. 그동안 뭐 식물성 유지라고 해가지고 쇼트닝 마가린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먹어왔어요. 네. 그 문제는 그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공 경화유를 만들 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거치거든요. 이게 수많은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산. 아시죠? 네. 예. 그리고 과산화물, 벤조피렌, 뭐 활성산소 이런 해로 물질들. 이게 뭐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노화를 촉진하고 뭐 혈관 건강도 악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 굉장히 해로운 생활습관병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쇼트닝 마가린에 무척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쇼트닝 마가린은 아무리 식물성 유지를 하더라도 식물성 유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네.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공 경화유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 인공 경화유는 쇼트닝 마가린 같은 기름은 여관에서 변질이 안 돼요. 네. 그 변질이 된다는 거는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먹고 거기서 번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생물들도 낯설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질 않고 번식을 안 하니까 썩질 않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버터는 어떠냐? 버터는 물론 이제 굳기름이긴 하지만 우유에 유지방을 굳혔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혔어요. 거의 화학적인 처리 안 해요. 그래서 지방산이 변형이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지방산이에요. 버터는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참도 금방 썩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잘 돼요. 대사가 잘 되는 것뿐입니까? 버터에는 수많은 우유의 지용성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 영양분까지 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해롭지 않고 영양분 섭취하고.
특히 버터에는 지방산 중에 라우르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어요. 네. 예, 라우르산이 우리 몸에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지방산이에요. 원래 모유에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 신생아들 모유 수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 아기 저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라우르산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버터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버터가 뭐 동물성 지방이니 뭐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어쩌니 네. 포화지방이 어쩌니 네.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 많아요. 네. 또 포화지방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해놓은 거냐? 아니다. 그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산 중에는 좋은 것도 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 양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원래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내 몸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네. 평소에 컨디션만 좋게 유지를 하면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먹는 음식 때문에 콜레스테롤 늘어나는 거 물론 일부는 관련이 있겠지만 네. 사실은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 주는 게 더 많다는 점. 계란에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전문가들 아는 사람들은 계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다고요. 계란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콜레스테롤이 먹어서 그렇게 문제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물론 서양 사람들 같이 버터 무척 많이 먹는 경우에는 네. 포화지방 과잉 섭취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과잉 섭취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으로 볼 때 문제될 정도 전혀 아니니까 그럼 굳기름 쓸 일이 네. 뭐 과자, 빵, 패스트푸드 그런데 주로 이제 굳기름을 쓰는데 네. 그런 거 쓸 때 대신 버터를 쓰면은 네. 그러면 영양제도 섭취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가공식품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버터, 마가린, 슈트니 중에서 버터가 최고인 거죠? 굳기름 중에는. 굳기름 중에서. 물론 이제 다른 굳기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버터를 기꺼이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버터가 그 유가공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유가공품이죠. 다른 제품으로 치즈가 있잖아요. 예, 치즈도. 치즈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럼? 예, 치즈도 네. 참 문제가 꽤 많은데 네. 일단 이제 버터 중에서도 낼 수 있으면 천연 버터, 자연 버터라고 그러죠. 네.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공 버터가 있습니다. 현재 우유로 네. 만들긴 하지만은 네. 거기에 또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조미료, 보존료, 뭐 색소, 뭐 이런 그 향료 같은 것들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공 치즈 대신에는 물론 쇼트니 마가린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렇지만 첨가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첨가물 쓰지 않은 네. 천연 치즈를 이용하실 것을 말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치즈의 경우 네. 치즈도 천연 치즈가 있고 가공 치즈가 있어요. 네. 이제 되도록 그것도 천연 치즈를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죠. 가공 치즈는 또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치즈 중에 이제 주로 업소들이 쓰는 업무용 치즈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피자 같은데 치즈 많이 쓰잖아요. 아, 네, 네, 네. 피자에 쓰는 치즈들이 되게 업소용 치즈들인데 네. 여기에는 우유 전혀 쓰지 않고 만드는 그런 모조 치즈라고 있어요. 그걸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치즈의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피자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큰 오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네. 진짜 치즈를 쓰는 그런 피자 체인도 있긴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모조 치즈를 우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식품 첨가물을 만들어요. 네. 정제 가공 유제에다가 첨가물 넣어서 만드는 그런 식품 첨가물로 만든 모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진짜 치즈를 쓴다 하더라도 생생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네. 대부분 모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에는 네.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피자를 딱 시켰을 때 소비자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가나요? 모르죠. 그 피자가 되게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쓰잖아요. 네, 네, 네. 모조 치즈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신축성이 훨씬 더 좋고 맛도 이제 그 첨가물로 맛을 내니까 네. 맛도 훨씬 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절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전문가도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치즈는 이제 그 사각 모양의 그 이제 그렇죠. 약간 주홍빛, 노랑빛 그런 치즈잖아요. 그 치즈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치즈는 그 색깔이나 뭐 질감, 식감 그런 거는 크게 안전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이제 경성 치즈, 연성 치즈 뭐 이런 네. 딱딱한 정도, 무른 정도 이런 거는 그게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색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네. 흰 치즈도 있고 누런 치즈도 있고 네. 아, 진한 치즈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첨가물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거로 다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대부분의 치즈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반 천연 치즈는 안 들어가죠. 우유 아니면 응유효소 네네. 그다음에 식염 뭐 이 정도죠.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식품들 전통식품 뭐 자연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아 괜찮겠군요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음식이나 사 먹으면은 네. 거의 대부분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꼭 가려서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초콜릿. 초콜릿도 진짜 저도 이거 작가님 그 대학생 때 책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초콜릿 가공품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아, 초콜릿 가공품. 네. 초콜릿 한번 설명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초콜릿도 이제 제대로만 만들면 굉장히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사실 과자 중에 항산화력이 있는 식품은 초콜릿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초콜릿이. 네. 제대로 만들어요. 초콜릿일 경우. 이게 초콜릿에서 항산화력이 완성이 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 있어요. 코코아 버터라는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천연 유지예요. 유지가 굉장히 고급 기름이에요. 좀 비싸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 유통 되는 저급 초콜릿은 그거 안 씁니다. 안 쓰고 인공 경화유로 코코아 버터하고 물성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쓴 그런 가짜 버터를 써요. 이제 업계에서는 대용 버터. 대형 버터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초콜릿 여기 이제 또 뭐 설탕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유화제, 네. 뭐 향료, 뭐 이런 그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요. 이런 초콜릿은 서양에서는 진짜 초콜릿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초콜릿을 갖다가 준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준 초콜릿, 저급 초콜릿이라는 뜻인데 말을 바꿔서 준 초콜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초콜릿, 뭐 발렌타인데이 때 뭐 선물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런 준 초콜릿이고. 이 준 초콜릿을 비스켓이나 뭐 쿠키 아니면 빵 아니면 캔디 이런 데하고 같이 묻혀서 입혀서 아니면 안에 집어넣어서 만든 이런 그 복합 제품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요즘에는 떡에도 초콜릿을 발라서 만든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초콜릿 가공품인데 그런 거 다 좋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준 초콜릿입니다. 그건 항산화로 오히려 유해성만 있고요. 첨가물이 유해성만 있고요. 그래서 초콜릿은 꼭 첨가물 쓰지 않고 쓰더라도 아주 극소수로 필요한 양만 적게 쓴 그런 초콜릿은 이제 서양사람들이 리얼 초콜릿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초콜릿이라는 뜻이죠. 대개 코코아 성분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먹도록 그게 진짜 좋은 초콜릿이니까 그런 걸 권하는데 그런 초콜릿은 좀 쌉쌀한 맛이 좀 뜹니다. 그 쌉쌀한 맛이 좋은 거예요. 그 맛을 즐기시자고요. 그게 좋은 초콜릿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준 초콜릿하고 초콜릿 가공품은 이게 사실상 같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초콜릿 가공품은 그게 준 초콜릿에다가 다른 과자나 다른 식품을 같이 결합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준 초콜릿은 이제 초콜릿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콜릿 자체. 그리고 거기에 뭐 과자, 빵, 뭐 비스킷, 떡 같은 거 같이 캔디 이런 거 같이 묻힌다든가 뭐 어떤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거 있죠. 뭐 아주 길쭉한 비스킷에 11월 11일 날 아이들 즐겨 먹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거기에 바른 것 준 초콜릿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먹는 과자라고 할 수 있는 거 무슨 파이라고 있는 거죠. 빙그랗게 생긴 거. 그것도 대표적인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코아 버터가 이제 비싸니까 코코아 버터를 빼고 다른 걸 넣기 시작하죠. 싸구려 저급 유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설탕 넣고 이제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준 초콜릿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가님 그 인터뷰 쭉 하면서 결국엔 천연이 비싸니까 천연과 비슷한 맛을 내려고 합성 첨가물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진짜 너무 비싸니까 가짜를 먹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 이제 벌써 꽤 됐죠 벌써 그 이제. 광부들이 광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갇히면서 이제 생존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 예.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커피믹스를 먹으면서 버텼다. 그래서 이제 커피믹스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 기사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럼 위기 상황이 오면은 식량이 다 떨어졌다. 네. 그게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생명을 연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어야죠. 커피믹스. 그거 사실 고에너지 식품이에요. 설탕이 무척 많이 들어있잖아요. 설탕은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기름도 그 유지잖아요. 고에너지 식품이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먹어야지.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아, 인스턴트 라면 가져가서 먹어야지. 먹어야죠. 아, 먹을 거예요? 먹어야죠. 아, 그런 때는 예외죠. 근데 평상시에 늘 인스턴트 라면 먹는다? 큰일 날 일이죠. 커피? 아니 생명, 사람을 살린 식품이야. 나 이거 먹을래. 계속 그거 먹어요? 커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커피믹스 얘기? 그것도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피믹스 보시면은. 커피, 설탕, 크리머. 그죠? 커피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인데. 동결건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커피 들어있는 영양분 거의 그대로 서로 있어요. 비록 인스턴트 제품이지긴 하지만은 그 커피 괜찮아요.
항산화력 도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데 문제는 설탕입니다. 정제설탕이죠. 그리고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크리머. 크리머가 첨가물로 만든 가짜 크리머예요. 가짜 기름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 우유 없어요. 그거 우유를 연상하시면 큰 오해예요. 우유 맛을 내는 거네요. 우유 맛을 내고 우유 모양만 주는 거죠. 우유의 그 분유. 네. 분유 효과만 줄 뿐이에요. 영양은 없고 네. 해로운 점만 있는 그런 그 커피 크리머 그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커피 믹스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커피는 인스턴트도 좋다 이거예요. 네. 거기에 설탕 비정설탕 쓰고 네. 크리머도 진짜 우유로 만든 크리머 쓰고 그렇게만 커피 믹스라면 아 좋죠. 그렇게 만든 커피라면 그냥 커피라면 사실은 블랙으로 마시는 게 진짜 좋죠. 커피 맛을 아는 사람 되게 블랙으로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 써서 못 드시겠다면 비정제당으로다 단맛을 좀 가미하자는 말씀.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네. 한 가지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정 비정제 설탕도 그렇고 이제 아까 조천도 말씀드린 그 비정제 액당도 그렇고 네. 좋은 비정제 당이라고 해서 좋은 당이라고 해서 그냥 밥 먹는 식으로 마구 퍼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어디까지나 가공한 거기 때문에 네. 자연의 미량염들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당량 손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설탕 대용으로 아니면 물엿이나 액상과당 대신에 조청 쓰는 정도로 이렇게 이용하자는 얘기지 좋은 당이라서 마구 그렇게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제 커피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 업체가 1위 업체를 한번 이제 저격을 했다고 했나? 그 이제 카제인 나트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 아시나요? 혹시? 예, 그것도 번지수가 네. 지금 잘못된 막 셀링 포인트죠. 네. 예, 사실은 후발업체가 네. 따로잡기 위해서 쓴 전략인데 이제 크리머에 보면은 이제 카제인 성분이 좀 들어가요. 카제인이 물론 우유에 단백질 네. 성분이지만 그거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백질이거든요. 오히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크리머에는 카제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안정제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모짜렐라치 같은 치킨 늘어나는 물성도 주고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대개 이제 기존의 커피 크리머에는 카제인 나트륨을 썼어요. 네. 카제인 나트륨. 네. 카제인 나트륨은 합성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게 합성 물질이에요. 네. 카제인에다 나트륨 성분을 결합시켜서 화학적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이 카제인 나트륨은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 거예요. 나트륨만 조금 더 첨가됐을 뿐이에요. 네. 그게 카제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그냥 카제인만 쓴 거예요. 나트륨을 뺀 거고. 나트륨 빼고. 아. 카제인 나트륨 우리는 안 썼다라고 떠들어댄 거예요. 썼고. 실제로 더 나쁜 거는 거기에 유화제, 색소, 뭐 산도절제 이런 것들이 나쁜 건데 다른 정제가 없는 이게 나쁜 건데 네. 설탕 이게 나쁜 건데 그런 걸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카제인 나트륨만 빼고 카제인으로 대신 떠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거면 뭔가 아무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상은 큰 그건 그렇죠. 없는 거네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소비자들한테는 예,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카제인으로 바꿨는데 네.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홍보를 위한 그렇습니다. 네, 그냥 예. 감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네, 감자. 감자가 이제 사과보다 비타민 C가 많다고. 네. 예. 감자는 이제 아주 좋은 식품이죠. 네. 뿌리 채소고 대표적인 자연 식품이고 네. 특히 이제 영양분이 무척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네. 비타민 C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과일 중에 이제 비타민 C 하면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신맛 나는 거. 근데 네.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자에 비타민 C가 사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다고 해요. 가열하고 그런 비타민 C가 이제 파손되고 그러는데 네. 감자 비타민 C는 내열성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비타민 C를 섭취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오게 티가 있습니다. 감자에 뭔가 하면은 당지수가 좀 높아요. 당지수? 네, 당지수라는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분도 그렇고 당류도 그렇고 먹으면은 왠지 혈당치가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네. 당지수로다가 그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수치인데 지표인데 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일수록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요. 빨리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당지수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식품을 오래 먹으면 그게 정제당이 다 당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탄수화물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도 당지수가 다 높고요. 이걸 네. 먹으면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면 아까 이제 고인슐린 혈증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자주 먹으면 고인슐린 혈증도 나타나는 거예요. 고인슐린 혈증 나타나는 건데 그런 그 고당지수 식품이 우리 몸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자가 채소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당지수가 높아요. 이게 하나의 옥의 T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 네. 먹는 방법에 따라서 감자의 당지수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되도록 우리 몸은 이제 저당지수 식품은 단지수가 낮은 식품을 요구를 하는데 고단지수 식품 먹을 때는 다른 저당지수 식품과 같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저당지수 식품이 대표적인 게 채소. 채소가 아주 좋습니다. 채소류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는 채소가 될 수 있으면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샐러드. 샐러드 채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샐러드 요리하고 감자를 같이 드는 샐러드 감자 있죠? 네, 감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삶아서 그런 식으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식초를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오. 식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치즈를 넣어줘도 아주 좋아요. 치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네. 치즈는 단백질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자 채소에 부족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을 또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좋은 감자 샐러드 치즈 제품. 거기다 식초를 넣은 제품. 이런 네. 제품이라면 아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네. 익힌 감자는 온도에 따라서 당지수가 좀 다릅니다. 익혀서 삶을 수도 있고 뭐 구울 수도 있고 뜨거운 상태에서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식히면 서서히 당지수가 내려가요. 네. 그래서 차가우면 당지수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뜨거운 상태로 먹지 말고 차게 식혀서 먹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냉동시켰다가 녹여서 먹으면 그러면 당지수가 아주 낮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번거로우니까 네. 식혀서만 드셔도 아주 좋고요. 보통 이제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 우리 네. 식상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고약한 어떤 사물이나 일 같은 걸 뜨거운 감자라 그러는데 이것도 어원이 이런 그 당지수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구마 같은 것도 달잖아요. 예.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지 않나요? 어떤가요? 고구마는 감자보다는 낮죠. 감자보다는 낮고 고구마도 채소긴 하지만 네. 일반 채소보다는 고구마 조금 높아요. 당류가 있기 때문에 단맛 나는 게 이제 당지수가 높은데 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감자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고구마는 당지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감자에 이제 식초를 뿌려먹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식초는 뭐 첨가물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 예. 천연 식초. 천연 발효 식초는 첨가물 우려 안 해도 되죠. 아주 좋아요. 네. 응? 그 일반 식초는? 네. 이제 식초도 네. 또 이제 또 잘 또 라벨을 보셔야 돼요. 네. 라벨을 보셔야 되는데. 네. 식초에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천연 발효 식초. 네. 두 번째는 그냥 발효 식초. 세 번째는 합성 식초. 네. 이제 합성 식초는 희석 식초라고도 그래요. 희석 처산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예요. 천연 네. 발효 식초, 그냥 발효 식초, 합성 식초.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합성 식초예요. 합성 식초는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니까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제 발효 식초 중에서도 천연 발효 식초가 있고 그냥 발효 식초가 네. 있습니다. 그냥 발효 식초는 편의상 이제 양조 식초라고도 그러는데 네. 네. 발효를 하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천연 발효 식초는 그 발효 원료, 그게 이제 과일일 수도 있고 곡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다른 거 안 들어가요. 과일이나 곡류를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발효시켜요. 시간이 꽤 걸리죠. 네.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인데 이렇게 해서 만든 천연 발효 식초가 진짜 제일 좋은 식초예요. 될 수 있으면 식초 드시면 그 식초를 드셔야 돼요. 근데 양조 식초라고 하는 그냥 발효 식초는 거기에 종균을 접종을 해요. 네. 종균이 뭐냐? 발효 효율을 굉장히 높인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입니다. 네. 그거는 발효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네. 그 효율은 높지만은 천연 발효 식초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식초가 아닌데 거기에는 반드시 또 들어가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주정이 들어가요. 주정이 알코올이잖아요. 네. 소주 원료로 쓰는 거. 네. 알코올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냥 곡류나 과일을 100% 써서 발효시켜서 만들어야만 진짜 그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영양분들을 우리가 식초를 통해서 먹게 되는데 이런 그 양조 식초는 그 곡류나 과일은 안 넣든가 넣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넣어도 조금만 넣어요. 나머지는 다 주정으로. 그러면 발효도 안 되지 쉽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는 영양분이 식초로서의 영양분이 없거나 아주 적어요. 그런 식초는 발효를 했긴 했지만은 좋은 식초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성 식초보다는 낫지. 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세요. 보셔가지고 과일 아니면 뭐 현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원료만 써야지 거기에 무슨 주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든가 종균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경우에 따라서 향료도 들어가요. 네. 향료라든가 이런 글자가 보이면은 이건 비록 발효식 식초이긴 하지만 좋은 식초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진짜 뭐 이렇게 진짜 너무 라벨을 잘 네. 보시면 돼요.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 라벨에 그러면은 적히는 거 적히지 않는 건 어떤 차이예요? 이제 원래는 사용한 원료들은 네. 다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첨가물들도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편의상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질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앞으로 차츰차츰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몰라요. 근데 지금 공개된 것만 우리가 살펴도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식품이 나쁜 식품을 판단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보일 수 있어요. 그 이제 소세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제 소세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가공식품 인식을 하지만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훈연으로 막 하고 창자에 고기 넣고 해가지고 만든 식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에서 가공해서 하다 보니까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 예.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유럽에서 만들던 그 소세지도 일단은 나쁜 건지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건 좋다면은 어떤 변화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그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유 제품이 발암물질이다. 네. 그런 얘기가 언론에 이제 대서 특필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햄 소세지 고기가 그런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첨가물 그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원래 소세지 나라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제대로 만든 게 진짜 그 창자 창자에다가 이런 이제 거기에 고기 같은 거를 넣어서 조면서 그 만들어 짜는 거 이게 원래 소세지죠. 그건 진짜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만든 진짜 정통 소세지는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어요.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있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 창자도 이제 진짜 그 식품으로서 이용되는 그 창자가 아니고 그 이제 모조 물질이죠. 모조 물질로 해서 근데 그 모조 물질은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다고 보는데 같이 고기를 점여 넣을 때 거기에 이제 다른 물질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세지에도 굉장히 식품 첨가물을 많이 쓰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보존료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가공육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요. 햄, 베이컨, 미트볼 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기는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냉동시켜야 돼요. 그 유통도 이제 냉동 유통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세지도 그렇고 햄도 그렇고 냉동 유통 안 시키죠. 그냥 냉장 보관만 하잖아요. 근데 또 변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꽤 오래돼요. 그 비결이 바로 그 보존료에 있는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이 니트로사민이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이군 발암물질이거든요. 그건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것도 발암물질일 뿐만 아니라 또 면역력까지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카라멜 색소처럼 암 발병률을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치매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인슐린 저항에 빠뜨리거든요. 이게 바로 또 대사증후군이에요. 이런 하여튼 온갖 질병, 암을 비롯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니트로사민. 그거를 만드는 원인 물질 아질산 나트륨.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유가공육 제품에는 약방의 감초같이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공육 제품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세지를 먹으려면 햄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진짜 서양의 소세지 나라 독일 같은 데서 만든 그런 전통 소세지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질산 나트륨만은 없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질산 나트륨 쓰지 않고 만드는 제품도 일반 매장에도 있어요. 마트에도 네. 있긴 있는데 또 다른 첨가물들은 들어가요. 또 산도절제, 조미료 그런 거 들어가는데 진짜 그런 제품 전혀 안 쓴 거는 역시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질산 나트륨 이제 햄 소세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고기 가공, 가공육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가공육이 거기도 들어가고 네. 어육 가공품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꺼려지는데 네. 명란젓 같은 젓갈 있죠. 아... 그런 데까지 들어가요. 그게 보존 역할을 하고 이게 보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석삼조의 물질이거든요. 네. 색깔을 아주 선명하게 유지시켜줘요. 원래 그 고기는 익히면은 색깔이 바래잖아요. 맞아요. 식감도 없어지고 네. 나빠지고. 네. 근데 아질산 나트륨 쓰면 그 선명한 그 색깔을 고기의 색깔을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또 조미료 역할까지 해줘요. 거친 맛을 없애줘요. 네. 그런 일석삼조의 물질이기 때문에 해로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네. 업계에서는 계속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거고 당국에서도 그걸 허가 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고기 다 들어있겠네요. 가공 제품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제품에는 뭐 핫도그 같은 데까지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고기 만두 이런 데 들어가나요? 아 그런 데는 안 들어가요. 만두 속에는 안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안 써요. 예, 그런 데는 안심하셔도 돼요. 네. 그 겉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색깔 보실 필요 색깔이 있어요? 색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만두는 다 냉동시켜서 유통하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보존료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던 감자도 이제 감자 튀김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예. 이제 튀김 음식이 이제 위험하다. 튀김 식품. 이제 뭐 치킨 같은 것도 있죠. 예. 튀겨지면 왜 이 음식이 이제 위험해지는 건가요? 튀김 식품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기름 안에서 조리한 거거든요. 네. 기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온입니다. 네. 암만 좋은 기름이라도 가열을 하면은 나쁜 기름이로 돼요. 나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 안에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산. 아까 정제가공유지 얘기할 때, 인공경화할 때 얘기하신 거 그대로예요. 네. 벤조피렌, 과산화물, 활성화수소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마구 만들어져요. 그러면 튀김 식품이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일으키고 네. 뭐 염증을 만들어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식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식생활 상식을 잘 아는 분들은 튀김 식품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사실 미용에 제일 좋은 게 튀김 식품 먹지 않는 거예요. 뭐 노화를 방지한다 해가지고 뭐 가서 성형 수술하고 뭐 보톡스 주사 맞고 뭐 막 그러는 거 사실 아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 근데 네. 먼저 해야 될 게 튀김 식품부터 먹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튀김 식품이 제일 나빠요. 백해부익인가요? 그래서 비상시기가 된다면 먹어야죠. 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아 열량이 많군요. 그게 비상시 때는 좋은데 평소에는 그게 오히려 해로운 거죠. 그죠? 네. 튀김 식품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지방 고지방 식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고지방 식품이 칼로리는 높은데 현대인들 에너지 칼로리 섭취 너무 많아서 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절대로 또 튀김 식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감자 튀김의 경우 이게 감자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감자를 뜨겁게 가열하면 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또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감자 튀김에 특히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감자를 튀겨서 만든 포테이토 칩 네.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감자류를 튀긴 감자튀김이나 포테이토칩은 유독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최대한 튀김식품을 좀 피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그래도 가끔 드셔야죠. 네. 드셔야 된다면은 대한 신선한 기름으로 낮은 온도에서 튀김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시중에서 파는 튀김식품들은 거의 대부분 쓴 기름을 또 쓰고 또 쓰고 되게 이제 신선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높은 온도에서 튀겨요. 그래야만 바삭바삭해져. 식 촉감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또 빨리 튀겨낼 수가 있고 170도 이상, 200도씩 가까운 그런 고온에서 튀기기 때문에 신선한 일반 튀김 식품들 대표적인 치킨 같은 건 나쁜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돈가스 같은 거 네. 요새는 뭐 두부도 튀겨서 만든 유부 같은 거 네. 그렇죠? 뭐 탕수육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튀기면 다 나빠지는 거군요. 예, 튀기면 나빠지는데 네. 특히 이제 고온에서 튀기는 감자튀김, 뭐 치킨, 뭐 돈가스 네, 이런 것들이 특히 또 해로운 물질이 많습니다. 그 감자칩 스낵도 있잖아요. 감자칩도 튀김 식품이죠. 네. 물론 감자칩이 포테이토칩이에요. 그게 포테이토칩이니까 네.
그것도 이제 하여튼 튀김식품이라는 점에서 나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릴라마이드 문제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자칩, 포테이토칩이 만들 때 전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얇게 슬라이스 형태로 잘라서 네. 튀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감자는 잘라 놓으면 금방 변색이 돼요.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바로 전처리를 하는데 그 물속에 담궈놓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물속에도 뭐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물이라 하더라도 네. 담궈놓는 과정에서 감자에 들어있는 그 영양분들이 이렇게 잘랐으니까 속속들이 다 밖으로 네. 우러나와요. 네. 그래서 진짜 귀중한 영양들은 많이 손실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양적으로도 좀 불리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칩은 그런 점에서도 해드리기 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제 라면 라면은 예. 이제 제가 라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댓글 달립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안성탄면만 먹고 장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라면을 먹으면 나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댓글 달리거든요. 특수한 경우죠. 그게 아주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라면을 만드시고 하셨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을 거예요. 네. 제가 확신해요. 라면은 왜 나쁜 건가요? 네. 라면의 유해성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튀김식품이 그렇죠? 면발. 네, 면발 튀겼죠? 튀겨서 만들잖아요. 네. 튀김식품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일반 튀김식품보다 조금 낮은 데서 튀기긴 해요. 네. 그렇지만 튀김식품이라는 식품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라면 국물. 네. 굉장히 짜죠. 왜 이렇게 짠가요? 소금을 많이 썼어요. 소금이 나트륨 성분이에요. 네. 아마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일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한 8, 90% 정도 먹게 됩니다. 현대인데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서 탈이잖아요. 그죠? 나트륨 과잉 섭취한다는 점에서 나쁘고. 세 번째, 첨가물들은 무척 많이 써요. 이 라면이라는 게, 특히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게 첨가물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식품이다. 네. 그런 점에서 유해성 보고를 많이 하고요. 특히 뜨거운 상태에서 먹으니까 훨씬 더 흡수 속도가 빨라요. 우리 몸에서. 유해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첨가물들을 많이 먹는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문제고. 또 하나, 끝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당지수. 인스턴트 식품들의 공통점이 당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강도로 조리한 식품일수록 당지수가 올라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분들이 아주 끊어지기 쉬워요. 분해되기가 쉬워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빨리 분해될수록 당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필연적으로 당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라면도 당지수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고 대사증후군이 라면 많이 먹는 사람이 되게 있잖아요. 그런 그 네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튀긴 그 면 차원에서 요즘 건면 제품이 나오잖아요. 건면, 생면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인스턴트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면이 아닌 만큼 좋은 건데 네. 첨가물들 거의 비슷하게 들어요. 나트륨 과잉. 그래서 면이 인스턴트 면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좋은데 네. 그런데 다른 첨가물들 들어간 점에서 거의 뭐 50% 100%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라면도 인스턴트 라면도 일본에서 발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처음에 일본인들이 이 인스턴트 라면을 무척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처음에 그 당시에 사망사고가 무척 많이 있었어요. 그 사망사고들 원인을 쭉 추적하다 보면 다 인스턴트 라면 탐닉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 여전히 라면 먹죠? 그 라면이 뭔가?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라는 사실. 네,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이른바 라면이라는 거 네. 그거 그 라면 집들 그 집에서 직접 만들어요. 면도 직접 만들고 네. 거기서 그 육수가 중요한데 네. 그 인스턴트 라면의 육수는 수프죠. 수프. 네, 수프. 그 수프가 그 이제 식품첨가물 범벅 아닙니까? 조미료 향료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첨가물을 넣지 않고 직접 그 집집마다 가서 고기 아니면 뼈로 다 우려서 만든 그 육수예요. 그 뼈로 만든 육수에다가 면도 직접 고서 칼국수 만든 식으로 만들어서 만든 그 이른바 라멘. 그거는 인스턴트 라면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웰빙 라면이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라면이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보면 잘 찾아보시면 그런 라면을 찾아서 이용하시는 거. 그게 저는 라면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제 시중에 포장된 인스턴트 라면 대신에 특히 이제 나쁜 게 컵라면입니다. 네. 용기라면. 네, 네. 용기라면 아주 더 나빠요. 그거는. 왜요? 왜? 그거는 빨리 익혀야 되니까 네. 더 당류수가 훨씬 더 높아요. 아. 첨가물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나트륨도 그거 거기에 수프 다 넣으면 엄청나게 짜죠. 그거. 네. 그런 점에서 라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이제 그냥 시중에 파는 라면을 그나마 건강하게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라면을 많이 먹고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사고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정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게 저는 김치가 살렸다고 생각해요. 아, 네. 일본 사람들은 라면 저기 라면 먹을 때 네. 다른 거 거의 안 먹어요. 라면 없는 먹어요? 그냥 피클만 아. 조금 이렇게 곁들여 먹는 정도예요. 거의 라면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라면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대개 김치를 곁들여 네. 먹잖아요. 이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게 그게 좋은 라면 섭취 방법이에요. 이게 김치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네. 채소가 저당지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치를 발효하면 당지수가 더 낮아져요. 네. 이게 김치가 라면의 당지수를 낮춰주고 그리고 첨가물들 많이 사용한 그 첨가물들의 유해성을 김치가 또 상당 부분 줄여줘요. 그래서 그 라면의 인산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유해성 그거를 김치라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김치와 같이 먹으면 사망사고 일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권을 볼 때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한 가지 우선 네. 꼭 구현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더 김치하고 같이 먹는 게 좋으냐? 이게 또 양지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네. 한 가지 또 역시 맹점이 하나 있어요. 라면이 굉장히 짜죠. 네. 또 김치는 어떻습니까? 짜죠. 김치도 짜죠. 그래서 짠 거를 두 개를 합쳐서 먹는다? 짠맛이 더욱 두 배로 강해질 거 아닙니까? 나트륨 과잉 섭취 원인. 네. 이 측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를 같이 곁들여 먹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진짜 김치의 그 좋은 점을 100% 살리기 위해서라면 최대한 라면을 싱겁게 끓이십시오. 수프를 조금만 넣으십시오. 네. 그리고 김치도 최대한 싱겁게 담그십시오. 이제 김치 중에도 싱거운 김치가 있죠. 네. 최대한 싱거운 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짠 맛이 없는 김치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정 어렵다면 네. 라면 끓이실 때 배추, 당근, 네. 무, 네. 양배추, 뭐 시금치 이런 채소를 넣고 같이 끓이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프도 넣고 끓이시면 그건 인스턴트 받는 유해성을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라면 스프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바뀌는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조미료가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핵산 조미료 정도의 예. 그건 예. 왜 바뀐 거고 어떤 건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조미료 얘긴데 네. 원래 이제 인산드라면에 사용하는 조미료가 MSG라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 조미료죠. 그걸 무척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았죠. 네. 라면 MSG 쓰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제 MSG 무첨가라고 네, 맞아요. 있었죠. 네. 근데 그게 MSG 무첨가 제품에 사실 MSG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신 쓰는 게 MSG는 아미노산 계조미료거든요. 네. 근데 핵산 계조미료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뉴클레오티드 계통의 네. 이제 조미료인데 네. 이거는 MSG가 아니니까 네. 대신 그걸 쓰는 거예요. 유해성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것도 인공 조미료이기 때문에 그걸 써가지고 MSG 무첨가라고 쓴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네. 그 요즘에는 라면에 이제 MSG 안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네. 어떤 제품에는 제품에 따라서 MSG 더 주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제품에는 MSG 안 쓰는 걸로 되어 네. 있어요. 네. 핵산 계조미료가 대신 들어가요. 그렇게 바뀐 거지 네. 그 엄밀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MSG가 나쁜 거냐 이것도 아직 좀 뭐 사람마다 좀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죠. 네, 작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게 MSG가 해롭지 않다는 것도 사실 이제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네. 우리는 MSG 해롭지 않다고 그렇게 논문들도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네.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대개 그 연구비를 네. 식품업계로부터 조달받아요. 식품업계로부터 연구비 조달받고 식품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결과 발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MSG 유해성 판단할 때는 정말 이 발표를 이 연구라고 발표를 학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이 학자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양심적인 학자냐? 네. 연구비를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게 연구비를 업계로부터 조달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한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어떠한 발표를 하는지. MSG 유해성 보고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요.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계속 네. 나올 거예요. 근데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개 보면은 풍공학자 아니면 화학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MSG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MSG 성분이 자연식품도 들어있거든요. 네. 쉽게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멸치에 들어있죠. 네. 다시마에 들어있죠. 네. 버섯에 들어있죠. 네. 이런 식품 MSG 들어있어요. 그 얼마나 좋은 식품입니까? 네. 그럼 먹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네. 그 MSG 먹는데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조미료로만 MSG도 똑같은 거다. 네. 화학적인 측면, 식품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존재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MSG는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다른 식품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단백질, 지방, 그런 그 뭐 섬유질, 네. 뭐 미네랄, 뭐 비타민 그런 거하고 결합된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아미노산 성분, 그러한 글루타민산 성분, 글루타민산 성분은 우리 몸에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든 조미료인 MSG 성분은 순수한 MSG예요. 단일 물질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식품 성분 없어요. 그런 거는 유리된 형태의 글루타민산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중에 글루타민산 농도를 20배 내지 40배 네. 확 올려버려요. 신경계로 손상해요. 신경계. 그래서 MSG가 신경독성 물질이에요. 신분공학자, 화학자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네.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MSG 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MSG 해롭습니다. 당장 먹으면 민감한 사람은 당장 MSG 들어가는 거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늘 싸먹어왔기 때문에 이미 무뎌져가지고 네.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몸속에서는 여러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노출되냐 안 되느냐. 민감한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사람은 노출되고 네.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노출이 안 되고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물입니다. 물. 그 이제 물 일단은 그 작가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편의점만 가더라도 생수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골라 드세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당연히 골라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라벨을 잘 봐야죠. 라벨 어떤 라벨을 봐야 되나요? 이제 생수가 될 수 있으면 천연 광채수를 드셔야 됩니다. 천연 광채수. 네. 천연 광채수가 아닌 생수가 있어요. 네. 라벨을 잘 보시면은 천연 광채수라는 표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영문자로다가 네. 미네랄 워터라고 표시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한 게 있고 네.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한 게 있어요. 이게 내추럴자가 있는 게 천연 광채수입니다. 반드시 내추럴자를 확인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냥 미네랄 워터만 표기되어 있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표기가 없던가 그건 천연 광채수가 아닙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생수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살균을 하거든요. 반드시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살균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살균이 하나 있고 네. 오존 살균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이 가장 안전한 살균법이에요. 네. 자외선으로 살균을 했으면 그게 천연 광채수예요. 그래서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존 살균을 하시면 오존이 이제 그게 첨가물로 확화가 돼 있거든요. 네. 오존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게 오존을 살균하면 살균하는 과정에서 까딱 관리를 잘못하면 브롬산염이라는 발암물질 물질이 만들어져요. 가끔 시중에서 생수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오존수 살균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연광채수 즉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는 걸 선택하시되 네. 다만 한 가지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해양 심출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서쪽에 성분대사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건 다 천연광채수예요. 그거는 저 오존 살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내추럴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해양 심출수만은 그런데 일반 생수들은 다 꼭 내추럴자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라벨에서 내추럴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에도 성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미네랄 성분. 예, 그 미네랄 성분이 네. 당연히 있죠. 지하수잖아요. 네네네. 네, 지하수니까 그 미네랄 성분이 다 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지하수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약수 같은 거, 그러니까 유명한 약수 같은 데에는 미네랄이 많죠. 그런데 그냥 생수는 지하수니까 다 네. 그런데 다 기본적으로 미네랄이 있어요. 그 미네랄 함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씩 차이만 있을 정도지 네, 네. 그거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내추럴을 확인해라. 예. 네. 네, 작가님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잠깐 책도 보고 영상을 보면은 가공식품이 다 나쁜 건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가공식품 문제를 이제 많이 이제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가공식품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가공식품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나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해로운 물질, 식품 첨가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은 좋은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현대인의
때문에 기호식품입니다. 네. 앞으로 가구 식품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식품 첨가물 범벅인 정크푸드성 가공식품은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첨가물이 나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공식품에 많이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고. 예, 가공식품에 물론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 많아요. 그건 네, 좋은 거예요. 네, 네. 거기는 원료도 좋은 원료를 써요. 근데 첨가물 쓰는 이유가 거기 사용하는 원료가 주원료가 나쁜 거기 때문에요.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 수입 밀가루, 수입 쌀, 오래된 수입 쌀, 뭐 수입 채소, 아주 오래된 수입 채소. 정체불명의 먼 미국에 수입된 채소 이런 것들은 맛도 다 없어지고 색깔도 이상하게 변했고 네. 향미도 거의 없고 막 그리고 뭐 영양분도 뭐 상당 부분 파손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해야 되니까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가공식품들 사실은 굉장히 나쁜 식품인데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죠. 네.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경계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바나나맛 우유 말씀드릴 때도 이제 그 색소를 뺐는데도 그 제품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예.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바꾸기에 그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예.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제 가공식품 시장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네. 소비자들도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이제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 매장에서 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 네. 선택하기 전에 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아마 맛을 생각할걸요? 네. 맛, 그 다음에 외관, 그렇죠. 네. 색깔, 네. 그 다음에 가격.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안전입니다. 안전? 네. 안전. 식품이 안만지가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싸움싸움부예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식품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 네.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식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은 신선해요. 신선하고 영양분도 풍부해요. 네. 안전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행동한다면은 가공식품, 나쁜 가공식품이 발 누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극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돼요. 소비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맛있고 값싸고 이쁘고 그것만 골라서 사 먹으면 그게 그대로 업계에 전달돼요. 업체들이야 뭐 소비자들이 그런 걸 선택해서 사니까 거기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방부제 써가지고 소시지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잘 사가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설탕 범벅인 과자, 빵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가짜 가공식품, 가짜 가공우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서 라벨 잘 보면서 필요한 것만 자기의 선택 기준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맞는 그런 선택 구매를 한다면은 네. 그게 금방 전달이 돼요. 업체들한테. 업체들 당연히 거기에 맞도록 제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식품 회사들이 맘먹고 연구를 한다면 제품 개발을 한다면 식품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맛있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미료 꼭 써야 맛나는 거 아니에요. 향료 꼭 써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셰프 네. 요리사의 요리 속에 조미료 향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방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 속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색깔 예쁘게 내자고요. 빨간 색깔 내자고요. 빨간 과일, 빨간 채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파란 색깔 떼자고요. 채소 가지고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맛있게 내자고요. 자연식품 속에 그 맛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안전하게 식품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소비자들이 적극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식품업계를 그 리드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이 식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그죠? 일단 식생활이 잘못되면 이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현대병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그랬던 건데 요즘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죠. 암, 비만, 뭐 고혈압, 당뇨병, 중풍, 심장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식생활 잘못을 이래서 생기는 병에 다가 아니고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게 뭔가
바로 정신건과제 진단자실. 아. 특히 아이들에게 성격, 심리, 정서,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게 요즘에 심리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되는 내용입니다. 먹는 게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 정신과 의원이 굉장히 소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가공식품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안에들은 나쁜 물질이 그 문제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식생활만 잘해도 네. 가공식품 문화만 잘 이끌어가면서 식생활 환경만 잘 바꿔가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명랑하고 밝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사회 안녕을 위해서도 우리가 식생활 문제만큼은 꼭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자들이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일단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만 시장이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반식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소중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곤 하시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식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식생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식생활이 부쩍 나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당시 제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자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늘 과자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 업무 중에 중요한 것으로서 그 소위 관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과자를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과자 탐지가가 돼버렸고 중독에 빠진 겁니다. 사실 과자 만든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과자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먹어도 되거든요. 관능 검사할 때. 근데 저는 그때 유독 남들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과자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뭐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즐겨 먹었고 마시는 건 청량음료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해성이 빨리 나타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과자도 끊고 그리고 식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시 건강이 뚜렷하게 좋아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글 쓰고 뭐 강의하고 하면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 저희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예. 뭐 최근에 근황 어떠신지. 네.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강의 요청이 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한동안 거의 못하는 정도였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강의도 좀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다시 또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냈던 책 그걸 다시 개정판도 또 준비하고 나름대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주실 얘기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인데 이거 이제 개정판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는 건가요? 따로 뭐 이렇게 크게 추가된 것보다는 요즘에 새로 나온 인기 제품들 그런 걸 몇 가지 더 추가로 좀 다뤘고요. 너무 좀 진부하다 싶은 내용은 좀 뺐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조금 다뤘고요. 네. 그리고 좀 읽기 좋게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군더더기도 좀 없애는 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원래 1권, 2권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그 뭐 1, 2권을 합쳐서 나오진 않고 1권에 대한 개정판인가요? 일단 1권만 개정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영상 올라가고 나서 가장 많이 달리는 뭐 악플 같은 악플이 이제 그 이제 먹을 게 뭐 있냐. 예. 작가님 과자를 안 먹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작가님 과자를 안 드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과자를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물질이 사용된 그게 주로 식품 첨가물들인데 이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된 과자는 그 주원료가 다 정체불명의 수입 정제 원료들이에요. 그걸 이제 식품 첨가물 넣어가지고 이제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해로운 원료,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한 그런 나쁜 과자를 제가 부정하는 거지. 그 과자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 쓰고 식품 첨가물 최대한 배제하고 그 건강을 생각하고 만든 그런 웰빙 개념의 과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과자는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웰빙 과자라는 게 대체 어떤 형태의 어떤 과자예요? 쉽게 말해서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곡률 써도 최대한 통곡률을 쓰고 네. 채소, 과일 그대로 살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뭐 견과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다가 맛도 내고 영양도 살리고 뭐 해산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대로 쓰고 이제 반드시 안전하게 어떤 원하는 효과를 낸다 이거죠. 맛도 뭐 인공조미료 향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쪼물락쪼물락해서 낼 게 아니고 네. 안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고소한 맛도 낼 수 있고 감칠맛도 낼 수 있거든요. 네. 색깔도 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색깔도 예쁘게 내자고요. 먹어주스럽게 만들자고요. 네. 그런데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소, 과일 뭐 이런 자연 소재 이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쁘게 색깔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료 같은 거 이게 방부제 아닙니까? 네. 또 뭐 을에 쓰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신선식품은. 네. 근데 꼭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요즘에는 콜드체인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포장 방법 같은 것도 개선하고 그러면은 해로운 물질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통기한을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다 방법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만든 친환경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매장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친환경 그 매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뭐 친환경 매장이라는 게 대체 뭐야? 왜냐면은 우리가 뭐 대형마트는 그냥 익숙하지만 예. 뭐 친환경 마트라는 거 본 적도 사실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어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암만 해도 뭐 일반 슈퍼나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그런 데보다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잘 찾아보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뭐 생협 네. 같은 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민간업체 중에서도 유기농을 지향하는 매점들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런 데가 대개 보면은 교통이 좋은 데는 대개 세가 비싸니까 네. 골목길 안쪽에 이면도로 쪽에 그런 데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그냥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어요. 네, 그런 거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은 의외로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약간 일반인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꼭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에도 보면은 그런 친환경, 친건강을 모토로 하는 그런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서.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웰빙 식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온라인을 좀 주로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가시나요? 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쓰는데 네. 한 7대 3 정도? 온라인은 70%, 아. 오프라인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네. 그거 이제 좀 배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 중간에 더 필요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빠진 게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 동네도 있어요. 네. 오프라인 매장도. 그럼 거기 가서 추가로 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좀 이제 그 좋은 과자는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먹기 싫은 과자는 어떤 과자들인 거예요? 먹기 싫은 과자? 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과자일수록 먹기가 싫습니다. 이거는 당류는 별로 안 들어가요. 네. 스낵 제품인데 아주 네. 유명한 새우맛 스낵 있죠. 아. 정제 가공 유지는 들어가요. 이게 주얼리가 밀가루입니다. 네. 근데 먹어보면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주 구수한 게. 네. 그 비결이 조미료하고 향료예요. 물론 다른 첨가물도 있고 특히 많이 팔린 과자일수록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 과자 업계의 현실입니다. 보통 보면 공장 과자라고들 그러는데 나쁜 네. 과자 얘기할 때 네. 일반 그 대중성 있는 과자들이 되게 그 비슷해요. 저는 거기에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과자라도 그런 해로운 물질도 쓰지 않고 네. 만든 그런 과자. 그런 과자는 저는 열심히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들이 뭐 예. 무슨 맛을 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아까 뭐 새우 맛을 말씀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새우를 먹으면 새우 맛이 당연히 나는 건데 이제 밀가루에 새우를 안 넣고 이제 새우를 맛을 내려다 보니까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되게 그런데 근데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우맛 제품에는 새우가 들어가긴 해요. 네, 들어가요. 새우 들어가죠. 가루가 들어가긴 해요. 네.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맛 잘 안 나와요. 그쵸. 맛 내는 건 새우 향이에요. 그리고 구수한 맛은 조미료고. 그러니까 새우 향에 그 화학 첨가물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새우 향 자체가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향료가 수많은 화학 물질 섞어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천연 향료는 천연 소재에서 만들긴 하지만 결과물질은 똑같습니다. 화학물질 섞여 있는 상태. 네. 그게 바로 향료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과자를 만드는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런 거 없이는 뭐 유통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자를 못 먹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화학 첨가물 없이 어떻게 과자를 만드냐? 현대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구동성으로 업계에서 하는 얘기죠. 네. 첨가물 쓰지 않으면 가공식품 만들 수 없다. 네. 선물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첨가물 쓰지 말아야 더 훌륭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내기 위해서 조미료 향료 꼭 써야 되나요? 유능한 요리사의 요리 비방서 속에는 네. 조미료 없어요. 향료도 없어요. 그런 거 손대는 요리사라면 그 유능하다고 할 수 없어요. 사이비 요리사라고 봐야 돼요. 네. 색깔 내자고요. 예쁘게 내자고요. 먹음직스럽게 만들자고요. 안전하게 만들자고요. 자연 속에 정답이 다 있어요. 수많은 산도절제를 비롯해서 유화제 이런 거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를 쓰지 않으면 이제 조금 다시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연구가 필요해요. 네. 아니면 시설 투자도 따로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좀 번거로워요 그게. 그 번거로운 게 싫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기가 싫다는 얘기고 노력하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같이 간단하게 식품 첨가물 넣어서 조물락조물락해서 만들어내도 소비자들이 잘 사 먹는데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차 있다고요.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연구의 방향이 더 맛있는 과자를 더 싸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첨가물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어떤 원하는 효과를 가장 간편하고 값싸게 낼 수 있는 게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 건강은 사실 뒷전이에요. 먼저 우리 회사 매출액이 먼저고 우리 회사 마켓 쉐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까? 이게 최선이거든요. 업체로서는. 결국은 그런 생각이 회사의 100년 대기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거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쪽으로 이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더 값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첨가물이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가물에 손을 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소비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식품업계인데 네. 그 식품업계가 오늘날 보면은 다 기술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고요. 네.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첨가물 안 쓰고도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소비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제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들을 선택 안 한다. 이러면은 야, 이게 안 팔리네. 그렇죠. 돈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제 안 사서 이게 아닌가?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천연 원물 넣어볼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피고 아 이거 식품 첨가물 뭐가 들어갔네? 그럼 이거 안 사 먹어. 근데 여기는 채소, 과일 많이 들어갔네? 이거 통근료도 썼네? 뭐 미역, 김 같은 거 그대로 다 넣었네. 견과류도 넣고 그랬네. 우유도 그대로 썼네. 이런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라는 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식품회사들이 만들어요. 아 근데 그 업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 소비자들의 그 반응에 따라 기업들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거는. 그 마케팅부라고 있어요. 네. 식품회사에는 뭐 네.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거의 다 있겠지만은 특히 식품회사에서는 마케팅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거든요. 네. 그 마케팅 부서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비자의 의식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뭐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 어떤 제품을 선호하나, 네. 네, 이게 여기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요. 그래서 미묘한 변화라도 바로 캐치를 해서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일단 제품을 설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광고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소비자의 그 반응 수시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네. 그 소비자 반응들 네. 일이 다 모니터링하고 그래 지금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구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제 그 웰빙 식품 바람이 불 때 그때 네. 가공식품 판매가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환경 가공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선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네. 뭐 그때도 이제 그냥 뭐 무늬만 친환경 식품이지 엄밀히 말하면은 친환경 식품을 할 수는 없었는데 네. 변화의 양상을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없어졌어요. 그 변화의 바람이 다시 또 없어져 버렸어요.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관심 갖다가 한동안 또 관심을 접으니까 금방 또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면은 네. 아마 지금 훨씬 더 식생활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가격이 좀 뭐 비싸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원래 그 이미 첨가물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바꾸면 맛도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제일 큰 거는 네. 당시 그때가 한 20년쯤 전이니까 네. 그때 주력 소비자 계층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식생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롭지 않은 식품들을 선택해서 소비를 하시는데 새로 이제 소비시장에 진입한 그 젊은 세대들은 이미 어릴 때 입맛이 잘못 길들어 있으니까 네. 입맛에 맞는 첨가물이 남용된 가공식품을 계속 더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입맛이 이미 잘못 길들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웰빙 식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품은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맛이 없죠. 예,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그동안 입에 맞도록 먹어온 그 첨가물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계속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판매량이 어쨌건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제 그 제품을 그러니까 다시 소비자들이 원위치 됐구나 싶으니까 이제 기업체들도 신제품 낼 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일단은 첨가물 같은 그런 해로운 물질을 쓰고 값싼 저급 원료를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일단 단가가 또 떨어지죠. 네. 그렇죠?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또 편리하고 소비자들로서도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쪽으로 그냥 쉽게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약 살짝 딴 얘기긴 한데 그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아스파탐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아스파탐이 이제 먹어보면은 끝에 이제 쓴맛이 있다. 아세솔팜 칼륨. 아, 아세솔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아스파탐은 쓴맛은 없어요. 쓴맛은 없어요? 예. 아세솔팜 칼륨이 좀 쓴맛이 네. 듭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예. 어떤 유튜버가 그 가루를 먹었는데, 가루를 생으로 먹었어요, 그냥. 아. 너 써!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아, 그냥 먹으면 쓰죠. 그냥 먹으면 쓴 거예요? 그냥 먹으면 쓰죠, 그러면. 다 단 거 아니었어요? 조금 먹어야 단 거지. 단맛이 강하면 쓰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스파탐은. 네. 이제 정상적인 농도로 넣으면은 쓴맛은 없어요. 근데 아세솔팜 칼륨은 조금 쓴맛이 떠요. 그 농도를 그 맞춰도 아,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합성감미료를 그냥 먹으면 어유 무척 써요. 아니 설탕에 보통은 200배, 300배 감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200배, 300배니까 엄청 달겠구나 생각하는데. 예, 그 단맛이 무척 강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쓴 거지. 쓰게 느껴지는군요, 그게. 사카린은 아마 그냥 드신 분 계실 거야. 사카린 맛 그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써요, 그냥 드시면. 그 이제 희석하면 단맛이 느껴지는. 이제 희석해야죠, 그럼. 작가님 이번 책에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글로벌 아이스크림 업계인데 예. 그 기업의 상속자가 이제 모든 것을 거부했다. 거부했다는 건 이제 그 기업을 안 받겠다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얘기인데요. 그 미국 회사죠. 근데 지금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이 회사 창업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50대 중반에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어요. 네. 한창 일할 때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창업자 한 분도 건강이 무척 안 좋았다는 거예요. 고혈압에다가 비만에다가 당뇨병 증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업자 슬하의 외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한 상속자죠. 근데 그 아들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뤄온 아이스크림 왕국을 이어받지 않겠다.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업 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젊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버지 사업 파트너가 그동안 아이스크림 사업을 벌여오면서 아이스크림 무척 많이 먹어왔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 자기도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그럼 건강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제 결국 그 창업자 그분도 나중에는 아이스크림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꽤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젊은 아들, 네. 젊은 아들 이름이 이제 존 로빈스예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여기 건강 전도사로서 또 환경 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 이름이 오션 로빈스예요. 네. 그분도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건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이스크림 왕국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비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창업하신 분, 그다음에 창업자 가족들은 아이스크림 일절 먹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아이스크림 내가 다 그렇게 나쁜 건가? 아이스크림 무조건 나쁜 가고 싶은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자체는 좋아요. 잘만 만들면 시중에 우리가 흔히 즐겨 먹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들을 해로운 식품 첨가 범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쁜 지방, 그다음에 나쁜 당류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두 번 먹어가지고 괜찮은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위험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도 착한 아이스크림집이라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좋은 원료 쓰고 첨가물 최대한 배제하고 만든 네. 그런 아이스크림집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스크림은 괜찮아요. 그 아이스크림에 뭐 주로 들어간 첨가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스크림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아이스크림. 크림을 얼린 겁니다. 그죠? 네. 그럼 크림은 뭡니까? 우유의 유지방을 휘핑시킨 겁니다. 네. 대표적인 육아공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근데 우리가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들. 우유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생생육으로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로운 정제가공 유지 거기에다 첨가물 넣어가지고 모양만 크림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색소, 향료, 뭐 유화제, 증점제 예, 이런 첨가물 넣어가지고 겉모양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첨가물 중에 해로운 게 이제 유화제가 무척 많이 사용된다는 거고 이게 합성 유화제거든요. 네. 유화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점제로서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을 쓰는데 이게 발암성이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이런 그 물질이 아이스크림에 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든 그런 웰빙 아이스크림 그런 걸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또 책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이스크림 기업 상속자 그 기업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고급 아이스크림 통하죠. 네, 네. 네.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뭔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상황이 나쁜 건가요? 지금 그 유명 브랜드 제품에는 거기는 우유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네? 고점만 다르지 네. 다른 첨가물들 똑같이 다 들어가요. 우유 함량이 어느 정도냐 네. 고체라고만 보시면 되고 일반 슈퍼나 뭐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데는 우유가 뭐 생생육으로 조금 들어가고 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뭐 첨가물로 치면은 네. 뭐 유명 브랜드나 뭐 이름 없는 네. 영세 업체 제품이나 네. 55%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원리는 똑같다 결국. 예, 결국은 똑같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작가님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이제 찬 식품은 되도록 이제 안 먹는데 네. 저는 제가 이용하는 그 친환경식품 매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 가끔 주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는 네. 주로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거긴 첨가물 안 써요. 안 쓰고 진짜 우유 써요. 네. 과일 써요. 채소 써요. 라벨 보시면 금방 알아요.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거기에는 그 라벨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써 있어요? 우유, 네. 유지방, 뭐 사과, 딸기, 채소, 과일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에는 현미를 갈아가지고 네네. 그걸 죽처럼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먹으면 식사 한 끼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 현미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친환경은 아니고 그 현미로 만든 그 젤라또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착한 아이스크림집이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 작가님이 그 실제로 이제 가공식품을 끊고 나서 그 느끼신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을 실제 몸으로 직접 체감하셨나요? 제가 이제 책에 언급한 게 지금 10가지인데. 네. 그거를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마 주전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텐데 되게 밥맛이 잘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도 그랬었는데 과자를 끊고 나니까 일단 밥맛이 좋아지더라고요. 밥맛이. 그리고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화가 잘 돼요. 전에 그 과자 이제 많이 먹을 때는 늘 더부룩했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없어지고 아주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이 제가 아주 변비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네. 만성 변비였었어요. 변비 증상이 없어졌어요. 자연식 생활 하는 분들은 아마 금방 동의해 주실 겁니다. 네. 밤에 잠을 잘못 잤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못 잤었는데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나쁜 음식들을 멀리 하면서부터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숙면을 취하다 보니까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요. 네. 아침에 제가 아침에는 그냥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늦게 일어났는데 원래 제가 아침형 인간이었었어요. 어릴 때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랬다가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다시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피로가 엄습했었어요. 그 만성 피로 증상이었었는데 피로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예? 예.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뚜렷이 관측이 됩니다. 겨울이면 늘 감기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후부터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그냥 기침 몇 번 하고 말아요. 면역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게 뚜렷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과자에서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 네. 제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협심증이 뭡니까? 심혈관 질환 초기 상태인데 네. 이게 점점 심해졌었어요. 이건 진짜 아니 건강을 위해서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그 진단을 받고 그냥 바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서서히 없어지더니 그 후로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전혀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치아 건강이 엉망했었어요. 당시에 제거 회사 근처에 아마 치과 의원 차리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치과 네. 선생님도 혹시 계시다면 되게 그 제거 회사 관계자들이 치아 건강이 안 좋아요. 기술직 쪽에 있는 분들이 치아 건강이 다 안 좋은데 저도 치아 건강이 엉망이었었어요. 이가 시려가지고 찬물을 못 마실 정도였어요. 또 양치를 할 때면 늘 그 출혈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그 후로 잇몸이 좋아진다는 느껴져요. 잇몸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출혈 현상도 없어지고 시리지 않아요. 이가 지금 찬물도 잘 마셔요. 이렇게 몸이 변화가 10가지 정도 나타났는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요약해 본다면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뭐 실제로 이제 건강검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수치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나요? 그 수치 돌아왔죠, 당연히. 물론 다 돌아왔습니다. 그 이제 라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제 라면이 사실 이제 많이 먹잖아요. 요즘 종류도 워낙 많고. 너무 그래도 라면도 술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이 라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인스턴트 라면인데요, 그죠? 일단 국물 맛, 우수한 국물 맛이 생각나시죠? 쇠고기 국물 맛, 이게 감칠맛인데 이 감칠맛이 바로 MSG를 비롯한 그 인공 조미료의 작품이라는 거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론 향료도 물론 들어가고 요즘에는 MSG 쓰지 않았다고 표방하는 라면들이 더러 있는데 네. 거기에는 MSG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다른 인공조미료 대신 들어가요. 그나마 레커밥이에요. 다른 조미료가 들어간다. 그렇죠. 다른 인공조미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첨가물들 특히 산도조절제가 많이 들어가요 라면에. 산도조절 중에도 인산염이 주로 사용되거든요. 네. 이 인산염이 우리 몸에 미네랄 흡수를 저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산염을 많이 먹게 되면 대표적인 미네랄인 칼슘 결핍증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또, 면발을 아주, 그,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빨리 익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성전분이랄지, 네. 아니면 무슨 검류 같은 그런 증점제들이 또 많이 사용돼요.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향료,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감미료,
이런 것들, 뭐 산화 방지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인스턴트 식품이 이제 첨가물 범벅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라면에는 특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그 국물이 되게 짭짤하잖아요. 네. 짭짤하다는 거는 이제 소금이 많이 사용되는 건데, 소금 중에서도 정제염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정제염도 첨가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때 첨가물 같이 사용되니까 첨가물로 봐야 돼요, 그것도. 네. 예, 정제염이 나쁜 거예요, 정제염이. 그 정제염을 또 너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라면 국물이 뜨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뜨끈한 상태로 먹어야 또 라면 국물을 제대로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식품 첨가물이 뜨끈한 국물 안에 녹아있을 때는 유해성이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화학물질들이지 않습니까? 네. 화학물질들이 온도가 뜨거울 때는 가만히 안 있어요. 화학 변화를 막 일으켜요. 엉뚱한 화학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해성이 훨씬 더 커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라면에서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도 잘 보면은 그 라면 국물도 그 집에서 직접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우려내서 만들고, 네. 미원도 거기서 칼국수 만드는 식으로 직접 만들고, 다른 첨가물도 최대한 쓰지 않고 만든 이러한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그런 라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일본. 라면은 저는 좋다고 봐요. 일본의 전통 라면집이 되게 그런 식입니다. 네, 뭐 돼지 사골 고아서 만들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 예.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런 웰빙 라면집들이 더러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면 먹고 싶으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그냥 그 대량 생산하는 그 인스턴트 라면들, 그거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제. 비빔면 같은 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차갑게 먹으니까 일반 국물 라면보다 좀 건강한 건가요? 이제 대개 생면이죠, 그런 것들은. 생면이 많고, 생면이 아니더라도 인스턴트 면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주로 식품 첨가물들 국물에 많이 녹아 있으니까, 국물을 안 먹는다면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도 맛을 내고 또 이제 색깔도 불그스레하게 만들어야 더 먹음직스러워지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돼요. 근데 저는 일반 국물이 있는 인스턴트 라면, 특히 컵라면 같은 거, 네. 예? 그런 것보다는 비빔라면이 그나마 조금 낫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다지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식품들은 네. 비슷하게 사용되니까. 그럼 만약에 그냥 뭐 작가님께서 불가피하게 네.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딱 하나 있는 그 네. 무슨 라면을 먹게 됐다. 예. 그 이거 어떻게 끓여 드시겠어요, 이거? 일단 그 면을 꺼냅니다. 네. 냄비에 놓고 푹 끓여요. 네. 네, 끓여서 그 물은 따로 버려요. 그 면 속에 있는 첨가물이 상당히 녹아 나올 거거든요. 네. 다시 또 이제 새물을 넣고 끓여요, 다시. 그 상태에서 수프는 최소한으로 넣습니다. 수프는. 뭐, 거기 들어있는 수프 다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 한 3분의 1? 3분의 1 이하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추, 당근, 양파, 뭐, 시금치, 필요하다면 콩나물 같은 것까지. 이런 거 넣고 같이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렇게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렇게 먹겠습니다. 거의 유해성이 다 사라진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라면을 통해서 우리가 채소를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먹고 김치하고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김치도 제대로 싱겁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프 조금 넣으면 맛이 싱거워지는데 그때 다른 반찬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라면은 암만 인스턴트 라면이라도. 라면이 짜잖아요. 예. 이제 김치도 짜고. 예. 소금 염분에 대해서도 좀 뭐 댓글이 달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금 상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습니다. 라면에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정제염이에요. 네. 이 정제염은 성분이 네. 딱 두 가지예요. 나트륨하고 염소. 두 가지만 있어요. 네. 이 나트륨하고 염소 자체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할 때 어떤 특정 미네랄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요. 해롭게 작용해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반드시 미네랄은 다른 여러 필요한 미네랄을 같이 결합된 상태, 복합체 형태로 섭취해야 돼요.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걸 그 바닷물을 그대로 건조해서 만든 천일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나트륨 그 많이 먹는다고 해로운 거 아니다. 나트륨 먹어야 된다. 예, 맞아요. 나트륨 만약에 결핍이 되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 나트륨
조금 많이 먹는다 해서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제염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트륨 단일 성분만 많이 먹었을 때 이게 바로 고혈압을 일으키고 위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일염은 다른 미네랄들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나트륨 먹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바로 천일염의 나트륨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다만 그 소금 천일염 먹자고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네. 이제 반론을 좀 제기를 합니다. 네. 요즘 바닷물 맞아요. 많이 오염돼 있으니까 네. 환경 오염 문제, 뭐 저기 환경 오염 문제, 뭐 플라스틱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제음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 지구의 앞날을 위해서도 큰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 아닙니까?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지.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고 그러면 그냥 해로운 그 정제염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 그런 그 해수 오염이 좀 신경 쓰신다면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염이 나온 거예요. 죽염 잘 아시잖아요. 대롱통에 넣고 구워서 만든 거. 네. 이거는 이 죽염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그 천일염을 말이죠. 충분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간수를 완전히 빼냅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죽는 숯돌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구워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있던 여러 다른 이물질들, 오염물질들 거의 대부분 제거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든 양질의 그 죽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금도 근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꽤 많죠.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치약 같은 거 보면은 뭐 히말라 핑크 솔트 뭐 해가지고 저도 뭐 잘 모르는 소금도 있던데 작가님은 죽염을 주로 드시는 건가요? 저는 죽염 먹어요. 집에서. 집에서는 죽염만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유명 소금들 보면 뭐 이제 뭐 암염 같은 거 있죠. 네. 암염 같은 거는 그 보존만 잘 돼 있으면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그땐 채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미네랄도 그대로 다 남아 있고 네.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 신안 앞바다 신안 앞바다에 생산되는 그 천일염 말이죠. 거기 미네랄 분포가 아주 이상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보통 좋은 소금 하면 프랑스 연안에서 생산되는 계량도 소금을 꼽는데 네. 그 굉장히 계량도 소금 비싸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 소금이 계량도 소금보다 또 미네랄 구조가 구성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바닷물 오염은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천일염 그대로 드셔도 된다고 보는데 정 신경이 쓰신다면 천일염으로 만든 죽염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제염은 피하라. 정제염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제염은 짜게 먹지 말라는 게 정제염을 많이 먹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방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 맛소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예. 이 맛소금이란 건 뭔가요? 그게 이제 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웃은 일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조미료 안 써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식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아주 감칠맛이 잘 나요. 나물 같은 데서. 네. 뭐 찌개 같은 데서. 그래서 봤더니 맛소금을 쓰시더라고요. 맛소금 보세요. 소금이 있는데 소금에 조미료가 섞인 거예요. 그게 맛소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소금에 MSG나 아니면 뭐 익산계 조미료들이 섞인 겁니다. 그건 조미료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염에 조미료가 섞여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제염에 조미료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맛소금이군요. 그래서 맛소금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런 소금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그쵸, 예. 좋은 소금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난 소금만 쓰네. 조미료는 안 쓰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조미료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아, 요즘 뭐 연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복합 조미료라고 그러죠. 예, 그런 요즘 거 보면은 이제 신개념 조미료라고 그래서 네. 이제 자연 소재를 내세워서 네. 아주 안전한 일반 화학 조미료, 네. 인공 조미료 쓰지 않고 만든 듯한 그런 광고를 하면서 네.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조미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MSG나 뭐 인공 조미료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첨가는 안 해요.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단백 가수 분해물. 뭐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식물성 분해 단백이랄지 대두 가수 분해물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러한 그 물질이 꼭 들어가거든요. 네.
MSG 같은 인공지능이랑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안에 실제로 MSG가 들어있어요. 다만 그거는 지금 식품 법규에서 첨가물로 분류를 안 해요. 네. 그냥 식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석해보면 나와요. 그 담뱃가스 분해물을 사용하면 거기에 그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수적인 물질이 검출이 되거든요. 네네. 신개념 조미료들, 네. 복합 조미료들, 거기에는 대개 보면 그런 그 담뱃가스 분해물이라는 물질이 사용돼요. 그게 아주 맛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미료하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해로워요. 그게. 그거 만들 때 그게 바로 그 염산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네. 염산으로 그 단백질 소재를 강제로 분해시켜서 만들거든요. 예, 입맛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조미료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 물질 자체가 해롭습니다. 그 제가 작가님 그 책을 거의 한 15년 전에 읽고, 그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그 조미료, 그 MSG를 어떻게 개발했나, 누가 만들었나,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때 책에서 읽었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일본인이 예. 이제 소고기인가? 그 고기를 넣고 막 육수를 고운 거죠. 예. 먹어보니까 되게 감칠맛이 나더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가루가 된 거죠. 예. 계속 끓이다가 물은 다 날라갔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MSG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걸 읽었을 때는 그럼 이걸 천연물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제가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 예. 천연물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다시마에 그 물질이 많거든요. 네. 그 다시마를 이용해서 그 물질을 분리에 성공을 했고, 네. 그게 오늘날 MSG가 개발된 그 원동력이 된 건데, 그분이 이제 이케다 박사예요. 일본은 이제 유명한 분인데, 네. 이 일도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감칠맛을 좀 가장 값싸게 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온 건데, 네. 그 MSG의 주성분이 글루탄산입니다. 그 글루탄산이 소고기에도 들어있고, 버섯에도 들어있고, 또 뭐, 된장에도 들어있고, 네. 멸치에도 들어있고, 다시마에 무척 많이 들어있고, 네. 그런 거거든요. 글루탄산이 무언가 하면은 사실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해롭지 않겠거니, 그런 자연 식품 소재에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자연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글루탄산으로 추출해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또 한때 또 만들었어요.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효소공법으로 만듭니다. 아. 효소공법으로 만드는 게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요, 지금은. 네. 효소라고 해가지고 뭐 된장, 간장 같은 우리나라 그 전통 발효식품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발효공장에서 네.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고순도에 유리된 글루탄산 성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의 글루탄산 농도를 한 20배 내지 40배 정도로 높입니다. 이게 바로 혈액 속을 타고 돌면서 신경계를 손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MSG가 신경 독성 물질인 이유예요. 근데 그 자연식품 소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글루탄산 나오는데 거기는 네. 글루탄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미노산도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복합체 형태의 그 아미노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잘 대사가 돼요. 해롭지 네. 않아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자연식품 소재의 글루타민산 성분하고 인공조미료의 글루타민 성분은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을 한다.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용한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게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네. 그런 그 맹점이 좀 있는 거고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화학자나 식품과학자예요. 그분들 지식으로 볼 때는 해롭지 않을 수,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신경독성 물질인데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봐야죠. 신경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여리문열 해롭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MSG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물론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의 그 발표자는 누군가 연구비를 식품업계로부터 조달받는 분들입니다. 식품업계 이익에 반하는 연구 결과 고지구대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MSG의 그
발견 과정, 개발한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다시마라든지 뭐 소고기든 그런 거 이제 끓여서 자연의 원료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예. 이제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제 MSG 조미료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뭐 다시마 끓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보통 보면은 이제 자연 소재, 자연 소재 이제 대개 탄수화물 소재인데 네. 그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거기에 미생물로 다 발효를 시켜요. 미생물의 그 글루타민산 성분을 네. 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효소를 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발효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해서 글루타민산이 나오면은 거기에 다른 이물질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거를 거기서 이제 글루타민산 성분만 추출을 해냅니다. 추출해내는 과정이 또 이제 해로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추출하는 글루타민산에다가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글루탄산 나트륨 MSG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감칠맛을 내거든요. 그게 이거는 단일 물질이에요. 복합 물질이 아니고 단일 물질이에요. 유리된 단일 성분이에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몸의 그 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서 가장 나쁜 거 세 가지 정도 어떤 게 예.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해로운 물질 군 하면은 저는 세 가지를 일단 들겠습니다. 네. 일단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 식품 케미컬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화학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탕, 과당, 물엿 같은 당류인데 정제를 시켰어요. 그죠? 네? 정제를 시킨 정제당. 정제당이 이제 두 번째 물질군이고 세 번째는 유지류입니다. 기름 성분인데 정제가공유지라고 그래요. 정제가공유지, 뭐 쇼트닝, 마가린 같은 게 주로 이제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세 가지 원료군, 세 가지 물질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정제당, 정제가공유지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영양분이 없어요. 칼로리만 있어요. 칼로리 덩어리예요.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칼로리만 있고 영양분 없는 식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품 첨가물이 바로 정크푸드를 만드는 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소는 그렇게까지는 해롭지 않은가 보죠? 당연히 해롭죠. 색소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천연 색소가 있고 이제 합성 네. 색소가 있고. 하여튼 합성 색소 해로운 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합성 색소는 네. 다 화학물질이니까 네. 어? 무척 해로워요. 합성 색소는 네. 그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천연 색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늦추시는데 네. 물론 천연 색소는 합성 색소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네. 천연 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만드는데 그 색소 성분은 한 가지만 추출해서 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식품 상식에서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물질만 추출해서 먹으면 우리 몸에 새롭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인장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네. 아니면 뭐 치자 열매에 들어있는 노란 색소 네. 그 색소 성분만 추출해내잖아요. 그 치자 열매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한 게 치자황 색소입니다. 이거를 치자 열매 가루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한 거예요. 또 선인장 열매에 들어있는 붉은색 색깔만 추출해놓은 게 또 천연 적색소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그 천연자가 붙었긴 붙었지만 자연 소재의 어떤 특정 물질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뭐 거기 용매가 혼입될 수도 있고 네. 또 해로운 물질들이 작용하면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색소 성분 여기에다 또 사용하기 좋게 네. 뭐 부용제랄지 유화제랄지 안정제랄지 이런 걸 넣어요. 어? 그래야 색깔이 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사용하기도 좋고 보관성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그 화학물질들이에요. 이건 바로 말이 천연 색소지 화학물질들이 버젓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연 색소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색소는 안 들어간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색소 안 넣는 것도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못이 송편. 쑥 색깔 잘 나오잖아요. 그죠? 쑥이 들어갔으니까. 거기 그 쑥 색깔 간단하게 낼 수 있어요. 합성 색소 쓰면은 아주 값싸게 간단하게 똑같이 색깔 낼 수 있어요. 저 호남 쪽에서 못이 송편들 많이 만드는데 네. 거기서 만드는 그 못이 송편에 색소 넣을까요? 색소 안 넣어요. 쑥 가지고 아니면 모신잎 가지고 네. 만들잖아요. 근데 색깔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옵니까? 맞아요. 그 사탕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사탕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대표적인 정크푸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료가 설탕, 밀렵 같은 정제당입니다. 네. 여기에 저 첨가물도 넣는 건데 색소, 향료, 뭐 유화제, 뭐 산도 조절제 이런 첨가물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사탕인데 그게 보통 이제 사탕에도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딱딱한 거는 보통 하드 캔디라고 그러고 부드러운 사탕은 소프트 캔디라고 그러는데 소프트 캔디에는 또 정제 가공유지도 또 무척 많이 들어가요. 정제 가공유지 들어가니까 또 유화제도 또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탕류에는 무조건 영양분은 거의 없고 칼로리만 있다.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사탕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사실 충치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정제당, 정제강유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몸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사성의 그 문제,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탕이나 물엿 같은 거 쓰지 않은 무설탕 캔디가 이제 많이 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설탕 제품에는 설탕 안 쓰는 건 맞아요. 네. 물엿도 안 써요. 네. 그렇지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을 녹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인공감미료. 주로 합성감미료를 씁니다. 합성감미료 말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당알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든다면 뭐 자일유소 같은 거 이런 네. 그 조금 그 진보된 그런 또 감미 소재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물질 자체가 또 문제예요. 그 합성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따라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뭐 신경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장내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이게 단맛이 무척 강하거든요. 네. 단맛만 있지 실체가 없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면 단맛을 느끼면은 원래는 단분이 들어왔다는 뜻인데 합성감미료를 먹으면 단맛은 느꼈지 당분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 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사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살이 쪄요, 살이. 칼로리가 없는데도 오히려 더 비만을 더 부른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많이 있어요. 동물 실험 해보면 그게 또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진짜 사탕도 진짜 제대로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훌륭한 사탕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단맛은 내야 되니까 네. 정제당 대신에 정제하제는 자연의 당, 비정제당이 있습니다. 비정제당을 쓰고 그 다음에 기름도 우리가 자연의 기름이 있어요. 정제 강화하지 않은 자연의 기름은 필요하다면 쓰고 식품 첨가물은 최대한 배제한 그러한 사탕도 일부 있어요. 그런 사탕 우리가 이용하면 돼요. 그런 사탕 해롭지 않아요. 사탕과 비슷한 껌. 껌. 껌은 사실 제가 이거 뭘로 만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껌이 어떻게 보면 베일에 가려진 가공식품인데 네. 거의 100% 식품 첨가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껌의 뼈대가 바로 껌 베이스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라벨에 보면 껌 베이스 이렇게만 딱 써놓으셨죠? 껌 베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렇죠. 이게 껌 베이스는 이게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물질들이 뭔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그 껌 베이스는 그 구성 물질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화학물질 덩어리에다가 또 다시 거기다가 색소, 향료, 산도조절제, 유화제 뭐 이런 걸 넣어서 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껌이에요. 껌은 삼키지 않는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껌은 그 씹으면서 생기는 침은 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삼는 첨가물도 다 먹는 거예요. 실수로 껌 베이스도 삼키는 경우도 많죠. 특히 네. 아이들 경우에는 그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화학물질 그대로 먹는 거고요. 특히 이 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서는 향료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껌은 그 향미를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내줘야 되는 게 이게 아주 품질적으로 볼 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향료를 무척 많이 써요.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서 한 5배 내지 많은 거 한 10배 정도까지 향료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껌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턱뼈 운동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은 이런 화학물질 거의 쓰지 않은 그런 그 껌들이 일부 있어요. 껌 베이스에도 화학물질 안 쓰고 천연 치클 있죠? 네. 예, 천연 치클로 껌 베이스 만들고
다른 식품 첨가물을 최대한 배제해서 만든 이런 껌들이 서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이제 껌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네. 업계에서도 이게 좀 미스터리다 싶을 정도로 뭐 잘 모르겠다 왜 줄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껌에도 보면은 요즘 또 무설탕 껌이 또 이제 대신 또 네. 이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껌이 줄었다는 거는 예전에 그 설탕 써서 만든 그 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고 요즘에는 무설탕 껌은 여전히 인기예요. 특히 이제 자일들 껌이 인기인데 그 자일토 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 그 합성 감미료들이 꼭 들어가요. 네. 그거 나름대로 또 해로운 거예요. 다른 첨가물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 무설탕 껌 좋은 점 딱 하나 있어요. 네. 충치 건강 측면에서 그러니까 치아 건강 측면에서는 네. 도움이 돼요. 자일토 때문인가요? 그렇죠. 자일토는 충치균이 안 먹거든요. 네. 그렇다고 자일토 껌을 먹다가 해서 양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임시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양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젤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젤리도 이제 뭐 일반 캔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만 많은 캔디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다만 여기에 네. 증정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젤라틴 같은 거, 검류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씹힐 수 있도록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면서 다른 첨가물들은 캔디하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즘 이제 캔디 시장이 많이 위축되면서 네. 젤리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쫄깃쫄깃한 사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로 정전제들이 더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아주 시원한 색깔 이건 색소로 내는 거고 아주 상큼한 맛 이거는 향유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도조제 같은 거 필수로 들어가고. 네. 그 이제 패스트푸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햄버거나 피자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저는 이제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뭐 좀 뭐 샌드위치 특히 이제 햄버거도 그렇지만 예. 뭐 빵에다가 이제 예. 고기 뭐 햄이든 뭐 그 예. 패티가 들어가든 예. 거기에 양상추 올라가고 뭐 피클 오이 피클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냥 토마토 올라가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햄버거를 먹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고루 섞인 예. 완벽한 식품이다. 예. 라고 이제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 먹으면은 야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끼씩 더 풍부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샌드위치 자체는 좋아요. 제대로만 만들면. 근데 시중에 샌드위치들 보시면은 거기 일단 샌드위치 빵. 네. 빵에는 이제 수입밀가루에다가 여러 가지 산도조절제들 들어가요. 그 샌드위치 그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산도조절제들입니다. 거기 아까 이제 인산염 말씀드렸죠. 네. 인산염 무척 많이 사용되고 그 샌드위치 빵 자체에도 하여튼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 소스 같은 것들, 뭐 고명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맛을 내는 주체인데 여기에 이게 다 조미료 향료예요. 조미료 향료. 물론 거기에 뭐 일부 채소, 과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거의 생생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채소, 과일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채소, 과일 먹으려면 그것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대개 거기에 사용되는 그 햄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들 식품첨가물도 무척 많이 사용돼요. 거기도 보존료도 사용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일반 식품 매장의 그 샌드위치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웰빙 샌드위치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샌드위치는 저는 좋다고 봐요. 식사 대용으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푸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이제 햄버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햄버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고지방 식품이에요. 패스트푸드들이 다 비슷한데 특히 햄버거에 정제가공 유지가 이제 무척 많이 사용돼요. 그게 맛있잖아요. 굉장히 왜 이렇게 네. 맛있는 거예요. 그 조미료 향료 맛이에요. 햄버거 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감자튀김입니다. 그 감자를 기름에 튀긴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한번 감자 썰어서 기름에 튀겨보세요. 그거 못 먹을 거예요. 맛없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감자튀김은 맛있는 건가? 조미료 향료의 힘이에요. 근데 이 감자는 튀길 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되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데 이때 위험한 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건 또 조심해야 돼요. 네.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튀겨야 되고요. 높은 데서 튀길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리고 감자 튀김하면 과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튀긴 거. 네. 포테이토 칩. 네. 포테이토 칩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패스트푸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피자입니다. 그죠? 네. 피자. 네. 피자도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이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치즈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맞아요. 치즈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데. 네. 또 오해를 하시는 게 피자에 사용하는 그 치즈들 말이죠. 모조 치즈예요. 모조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가짜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유는 거의 쓰지 않아요. 쓰더라도 생생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정제가공유제다 식품첨가물로 모양만 치즈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모조 치즈를 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써요. 그게 업무용 치즈라고 그래요. 그 치즈도 진짜 천연 치즈가 있고요. 네. 있고요. 가공 치즈가 있고 모조 치즈가 있는데 되도록 천연 치즈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천연 치즈를 써서 만든 그러한 그 피자 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가 그거예요. 그런 피자는 좋아요. 대개 이런 패스트푸드 먹을 때는 또 같이 마시는 음료가 있죠. 청량음료 제왕 콜라. 네. 콜라는 또 당분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당분 식품이라고. 패스트푸드 자체는 고지방 식품이고 콜라는 고당분 식품이고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같이 먹으면은 더욱 쉽게 중독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햄버거나 뭐 감자튀김이나 피자나 먹으면서 아 콜라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아 나는 중독됐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더욱 중독성을 부추긴다는 그런 연구자료가 무척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중독성 물질하고 유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자료도 있어요. 같이 먹는 음식도 문제군요. 그러니까 무엇하고 같이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피로회복 드링크. 커피가 싫다는 분들도 이 피로회복 드링크들은 좀 먹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피로회복 드링크. 이거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문제인가요? 대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각성 음료 네. 많이들 드시는데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죠? 업체에서도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네. 몸에 좋을까요? 물론 거기 이제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까? 그 물질들이 대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식품첨가물하고 똑같아요. 향료, 색소, 산도조절제, 감미료 이런 것들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그 카페인이 문제예요. 각성 효과를 내야 되니까 카페인을 쓰는데 카페인은 대표적인 신경독성 물질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먹으면 안 돼요. 학생들도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잘 없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 아직 이 신경독성 물질에 대해서 내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피로회복 드링크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허브차 같은 거 그런 거 참 좋아요. 그죠? 아니면 녹차, 우롱차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수정과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수정과 식혜 네. 그런 걸 기분 전환용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가님 주로 어떤 차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녹차를 즐겨 마셔요. 녹차. 녹차 즐겨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혜. 식혜도 설탕 쓰지 않았는데 달콤하게 네. 만든 그런 식혜가 있어요. 그거 기술적으로다가 단맛을 내야 돼. 그 단맛이 무조건 자극적이진 않아요. 네. 아주 은은하게 단맛을 주면서 엿기름에 그 깊은 풍미를 주는 그런 그 식혜들 있거든요. 네, 그런 식혜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녹차는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녹차도 주로 이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우려내서 먹습니다. 찻잎을 직접 그 티백에 넣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중에 티백으로 나오는 녹차들도 있는데 네. 간편해서 좋긴 한데 뭐 그것도 아쉬운 대로 먹긴 하지만 네. 되도록 그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우려내는 과정에서 네. 포장 재질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지만은 별로 그렇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네.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것도 녹차가 원래 좋은 식품이니까 네. 그렇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우려내서 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먹는 이제 좀 식용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식용유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식용유 유지류인데 네. 가공식품에 무척 많이 쓰잖아요. 정제가공유지라는 건데 그게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용유는 액체고 네. 정제가공유 중에 쇼트니아하고 마가린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체유지예요. 그죠? 먼저 액체유 그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대두유일 겁니다. 콩기름이죠? 콩기름이죠. 대두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나요? 그거 보통 콩을 참기름 짜는 식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런 그 식용유를 추출유라고 합니다. 추출이라는 게 녹여낸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려면은 뭐 반드시 매개물질이 필요해요. 네. 용매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녹이는 용매. 주로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씁니다. 석유화학물질이에요. 대두유 공장에 가면 커다란 탱크가 있어요. 그 안에 핵산이라는 석유화학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콩을 집어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용매하고 기름하고 분리돼서 그걸 정제해서 벽에 담아놓은 게 우리가 이용하는 식용유, 콩기름입니다. 그게. 다른 식용유들도 다 저기 추출, 대개 다 그 추출을 해서 만들어요. 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식용유를 많이 이용하니까. 근데 완전히 그 용매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암만 잘 분리를 해도 소량씩 남아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5ppm까지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탈은 안 나는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용유는 반드시 추출 정제하지 않은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든 압착유를 드십사.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는 게 압착유입니다. 예, 예, 그게 안전한 식용유고요. 그리고 이제 굳기름이죠. 쇼트닝 마가린 같은 고체 유지. 이거는 추출 정제로 화학 반응시킵니다. 그럼 액체가 고체로 변해요. 그래서 굳기름이 되는 거예요. 경화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경화유를 갖다가 인공 경화유라고 그래요.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인공 경화유는 지방산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낯설어 해요. 안 먹습니다. 증식을 안 해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쇼트닝 마가린 여간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걸 써서 빵을 만든다든가 뭐 식품 만들면 그 식품도 보관성이 좋아져요.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방 전문가들이 그런 쇼트닝 마가린 같은 기름을 플라스틱 유지라고 그럽니다. 잘 썩지 않는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굳기름을 쓸 때도 인공 경화유가 아닌 자연의 굳기름이 있습니다. 자연의 굳기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저는 유지방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힌 버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버터 중에서 자연 버터, 천연버터죠? 예, 그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뭐 버터 나쁘다는 얘기 일부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네. 예, 그건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서양 사람들 같이 육아하고 싶으면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습관으로 볼 때는 특수하게 그 육아용품 많이 이용하지 않는 한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먹는 일 전혀 없으니까 맘 놓고 버터 드시고 버터가 사용되는 식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버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용성 영양분들을 우리가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버터가 우리 몸에 면역력이 좋게 해준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요. 뭐 콜레스테롤 문제라든가 뭐 포화지방이 어쩌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자연의 포화지방, 자연식품의 콜레스테롤은 네. 우리 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도 우리 몸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버터는.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경우에 이제 눌러서 짜는 우리가 참기름 뭐 그렇게 짜듯이 그런 식용유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압착유입니다. 잘 보시면은 압착이라는 우리 글자가 있든가 영문으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그 뭐 콩이든 뭐 해바라기씨든 그런 거에 유기용매를 넣어서 기름을 녹여내는 거죠. 그냥 콩기름에도 있고 모든 기름에는 다 압착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일반 식용유에는 압착유가 흔치 않아서 우리가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찾기 쉬운 압착유가 지금은 일반 마트 같은 데서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이 많아요. 근데 올리브유에도 추출 정제한 일반 올리브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권해드릴 수 없고 꼭 추출 정제하지 않은 압착 올리브유를 권해드립니다. 네. 작가님 이제 영상 이제 그 댓글들 보면은 그 첨가물들이 들어간 건 맞다. 근데 이제 그 양이 그렇게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너무 이제 뭔가 과장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물질이 우리 식품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한 후반 꽤거든요.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체 과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생리학이나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식품 첨가물들의 유해성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해로운 화학물질은 PPT 농도에서도 해롭게 작용한다. 특히 내분비 결합물질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킨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PPT 농도에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한다.
PPT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1조 분의 1입니다. 커다란 수윤장이 있다고 할 때 그 수윤장을 물로 가득 채웠을 때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고 보시자고요. 전체 물에 대한 잉크 한 방울의 양이 1조 분의 1입니다. 네. 아주 극미량이죠. 네. 그 정도 허량으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품 첨가물 사용되는 농도로 보면은 특히 이제 향료 같은 거 아주 적게 사용하는 첨가물에 속하는데 그런 게 ppm 단위로 사용합니다. ppm은 ppt의 100만 배나 돼요. 100만 배.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해로운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한 분자라도 해롭게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자 단위에서 유해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양 가지고 알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첨가물 사용하는 농도 굉장히 높은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로운 거네요. 예. 암만 적게 쓴다 하더라도 네. 우리 몸에서 해롭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된장, 고추장 이제 여쭤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식초는 또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예. 식초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으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연 발효 식초. 둘째, 그냥 발효 식초. 셋째, 합성 식초. 합성 식초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거예요. 빙초산은 서양에서는 독극물로 취급하죠. 예, 바람성이 있고 우리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손상하고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일단 합성 식초는 제거하자고요. 가끔 표기할 때 희석초산이라고도 표기해요. 이게 합성 식초입니다. 예, 이거는 빼고 그럼 이제 천연발효 식초하고 그냥발효 식초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라벨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천연발효 식초인 경우에는 그 원료 한 가지만 딱 써놨어요. 예를 들면 곡류. 곡류로 되게 이제 식초 만들지 않습니까? 네, 현미. 그렇죠. 현미 뭐 이런 거로. 아니면 또 이제 과일도 만들죠? 네. 과일. 뭐 사과 식초도 있고. 사과 식초, 감 식초 같은 거. 네. 과일 이게 한 가지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천연발효 식초예요. 그 속에 들어 있는 천연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의 그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 숙성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바로 천연발효 식초입니다. 이 안에는 천연 소재에 들어있는 유익한 영양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퇴로 만들어지는 유익한 물질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영양분이 이런 천연 발효 식초 이게 좋은 식초예요. 그러면 그냥 발효 식초는 어떠냐. 이거는 발효를 하긴 해요. 그래서 합성 식초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라벨을 잘 보시면은 주정이라고 써놨어요. 주정이 뭔가 하면은 소주 원료예요. 에틸알코올이에요. 네. 여기에 영양가, 영양분 없어요. 이거를 그냥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발효를 시킬 수 있죠. 숙성도 뭐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거를 업계에서는 관행상 양조식초라고 그럽니다. 예? 이 양조식초가 그냥 이제 발효식품인데 이거는 패스트푸드성 식초예요. 발효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영양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발효를 했지만 예,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 저는 좋은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라고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병은 뭔가요? 나쁜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그렇게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식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보통 식생활이 잘못되면 병에 걸리는데 무슨 병입니까? 현대병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중풍, 뭐 심장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식생활이 잘못됐을 때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다냐? 이건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정신건까지 해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식생활이.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뭐 불안, 짜증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격, 심리, 행동, 정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쁜 식품들이. 그래서 식생활을 잘하자 그러면 아유 나쁘고 자꾸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맛있게 그냥 먹을래. 아이 그러다 병 걸리면 일찍 죽으면 되는 거지. 뭐 90살, 100살까지 살 일 있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오해입니다. 식생활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
이거 생활습관병. 이거는 걸린다고 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약에 의존해서 병석에 누워서 투병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불행스러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보시나요? 최고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안전한 방법, 우리 식탁구에 있다는 말씀, 우리 식생활을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건강 수명을 우리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건 바로 우리 식생활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